자, 파이널 판타지 3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아, 저번 시간에 플레이를 하고 나름 공부를 해왔습니다. 스핑이 뭔지 알아봤는데요. 이건 뭐죠? 아, 대화하는 거구나, 동료랑. 살리나 곁에 돌아가야지. 할 일을 해치우고 돌아가야 된다. 이제 키를 좀 까먹었는데, 아 맞다, 스핑이 원래 이제 패미컴판에서는 없는 직업이고 여기서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서 추가됐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버전에서 리메이크 되면 추가된지 모르겠지만 원래 양파기사라는 직업이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호비씨가 데미지가 맨손인데 되게 높잖아요. 이게 직업 레벨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직업 숙련도가 높아서 올라가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아, 이 14에다가 8이 더해져서 22가 된 건가 보네요. 그래서 맨주먹 이렇게 센 거구나. 나랑 2밖에 차이 안 나. 나 로드 두 갠데. 아, 22면 진짜 높네요, 근데. 그러면은 너는 이제 잠깐만. 일단은 직업을 좀 바꿔보죠. 제가 모르는 직업이라서 손을 안 댔는데 이 적마도사라는 직업이 흑마법이랑 백마법을 둘 다 사용하면서 이제 무기도 달릴 수 있는 약간 이제 만능형 직업이라고 합니다. 호비씨는 백마도사로 키워주죠. 노래가 조금 큰 것 같다. 요 정도. 아, 왜 이렇게 안 먹히는 거야? 눌러도. 자, 그러면은 우리 호비씨도 마법을 슬립 같은 경우 저번에 안 먹혔었죠? 네, 알아보니까 직업 레벨이 낮으면 안 먹힌다 그러더라고요. 직업 레벨이 높아야지 잘 먹힌다고 합니다. 스핑은 마법사가 아니라서 안 먹힌 건지 거기까지 모르겠네요. 호비씨는 일단 적마도사로 키우면서 장비도 새로 입혀주는 걸로 하죠. 미스릴 세트가 있었니? 잠깐만, 레피아는? 아, 레피아를 뿔 달린 걸로 바꿨구나. 더 튼튼해졌죠? 나만 마법 순수 마법사 해야지. 그리고 얘는 화이트 슬레이어를 쓸 수 있네요. 지금 한 손 맨손 데미지가 11이기 때문에 강한 무기를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습니다. 서펜트 소드 25 데미지 한 번에 늘어났죠. 미스릴 방패 껴주겠습니다. 아, 이걸로 많이 쓰진 것 같네요. 그리고 돌아가서 슬슬 마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썬더 마법 좀 배우게 해줄까? 이제 돌아가자. 어차피 강에서 싸워야 되니까. 저번 시간에 저 모래마을에서 너무 세가지고 마구 털렸었죠? 여기서 좀 사냥을 하겠습니다. 썬더 써. 탕기. 나머지는 평타나 치도록. 아, 근데 이렇게 옛날 게임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게임이 요즘 게임보다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다. 옛날의 추억이 그리워서 게임을 하는 거다란 말이 있는데. 아이고. 가장 순수하게 게임을 즐겼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아, 즐겁네요 좀. 근데 이거는 이제 한창 핫한 이제 학생 친구들이 보기엔 좀 재미없을 겁니다.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그래도 뭐 다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세다 레피아. 그러고 보니까 이러면 그게 물리 캐릭터가 세고 마법이 좀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게임이. 저는 뭐 마법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그냥 취향이니까. 뭐 성능보다 역시 로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왜 왔는지 까먹어 버렸거든요. 마법 배우러 왔죠. 썬더까지 팔던가 여기서? 어제 그 열띤 고민을 했었거든요. 디비니티 2에 대해서. 게임에 이제 투기장이 생기면서 이거 하나 사면 되겠네요. 디비니티가 투기장이 생기면서 밸런스 신경 쓰느라고 이게 직업들의 개성이 사라졌잖아요. 조금 이제 재미가 반감됐었는데
썬더 고비사 처녀의 키스. 저거 개구리 해방이었나? 아, 레피아 다시 데려왔습니다. 얘는 뭔데 이렇게 생겼냐? 뭐야 얘는? 난 댄서야. 사실 뭐 물리캐가 강세라고 해도 저는 마법캐를 일단 키우겠습니다. 마법도 좀 보고 싶고요. 약간 스카이림 할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스카이림에서 방패병을 하면은 방패를 들고 막 돌진해서 다 날려버리고, 암살자를 하면 눈앞에서 사라져서 막 암습을 때려버리고, 약간 이런 이제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최종 형태들, 이런 게 이제 특색이 강해서 밸런스를 깨더라도 그 재미로 게임을 막 캐릭터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키우고 막 이렇게 즐겼었는데, 약간 그런 식의 매력 있는 기술이 있어줬으면 좋겠네요. 이 기술 하나만으로 이 직업을 키우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너무 불안해. 이거 오늘 스무살 켜졌거든요? 원래 다시 키면은 갑자기 화면이 안 먹혀서 막 화내는데 오늘 자연스럽게 켜졌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불안해. 계속 멈추면은 이건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화면 계속 확인하면서 해야 돼. 개불안해. 그럼 바다에, 이 바다에서 싸울지 그냥 진행을 할지인데, 진행을 하러 가야 되나? 아, 물고기. 이건 뭐 썬더지. 얼마나 차이 나나 궁금하다. 아, 야 잠깐만. 아, 너 왜 이렇게 센데? 야, 다 평타 때려야 되나? 아, 레피나가 뇌절인데 쟤? 아무리 봐도 도둑처럼 입고 다니면서 너무 쎄. 인구수의 레벨이 올랐다. 여기를 지나가라 그랬는데 그냥 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타고? 뚜두두 뚜두두. 얘네가 좀 약하잖아. 얘는 좀 세 보인다. 아, 이거 쓰기엔 너무 포인트가 부족하네. 일단 다 평타 때려보자 그럼. 어차피 다 세니까. 내가 알기로 무기에 번개 데미지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어, 이거 동료 나와주네요. 나서 칼질 한번 해주고. 아, 개슬 먹고. 아, 140으로 안 죽네. 근데 왜 호비시가 먼저 때려? 왜 레피아가 더 늦게 때려? 어, 싸울만 하네요. 별로 안 세네요. 어, 레피아가 너무 사기야. 너무 사기야, 레피아가. 레피아보다 사실 데미지는 인구수가 더 세거든요? 근데 뭔가 엄청 세. 이유는 모르겠는데 직업만의 그 특색이 있나 봅니다. 저기 길이 있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보죠. 아, 왜 이렇게 많어 저기. 씨, 내가 선제지? 야, 근데 정마도사 있으니까 좋네요. 데미지가 더 세니까. 로딩이 생기다니 무슨 말이죠? 유튜브 생방송 얘기하는 건가요? 유튜브 생방송 버퍼링 없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켰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켰기 때문에. 드드드드드. 원래 이제 트위치에서 이게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버퍼링이 심해서 못 보겠다. 그게 제가 트위치에서 파트너를 못 따라가지고 그랬었는데, 유튜브는 파트너가 달려있기 때문에 잘 송출을 해주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맵을 좀 볼까? 아, 그냥 이렇게 뚫려있구나. 그럼 위로 가는 게 맞을 수 있겠는데, 위로 한번 가야겠네. 옆엔 좀 긴 길이네요. 위로 가자.
아, 맵이 좀 너무 넓은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타는 거겠지? 이렇게? 그럼 리방 한번 할까요? 리방하고도 그런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다시 켰습니다. 아 지팡이로 되게 열심히 때리네. 아 근데 이거 쌍수가 너무 사기인데? 아 얘도 그 정법사도 줘야겠는데? 너 방패가 필요가 없다 야. 미스틸 소드 써라. 법사가 쓸모가 없어. 보스전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1레벨 마법도 써도 되니까. 살아 숨쉬는 숲 뭐야. 버퍼링이랑 딜레이가 없을 거예요, 진짜로. 예,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런 말하기 뭐한데 트위치에서 그 채널 제일 이제 잘 되는 걸로 받아도 유튜브만큼 안 나올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지? 장르나무는 성으로 모습을 둔갑해 사막을 헤매고 있어요. 구해주세요. 아 그래? 잠깐만요. 성에 사막에 성으로 모습을 둔갑한 장로나무가 있대요. 아 지금 괜찮나요? 아, 잘 됐네요. 장로나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숲도 죽게 될 거예요. 장로나무를 데려오라네요. 여기서 뭐 가는 길은 없는 것 같고 따로. 그리고 보스가 있는데 자기 약점을 계속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으로 가서 싸우라는 거 아니야 결국은. 아 사막 세던데. 아 저건가 보다. 와 대놓고 있네? 잠깐 타임 세이브는 해야죠. 지금 레벨이 다 괜찮게 높네요. 이 뭐야 너 왜 옆으로 왔어. 야 어떻게 만나는 거지 이거? 야 뭐야. 야 뭐지? 어떻게 만나는 거야 이거 뭐야. 야 됐다. 된 건가? 안 됐네 이씨. 이런 애들은 평타로 정리하고. 아 인구수 체력이 좀 부족하네. 이건 좀 곤란하지. 아 인구수야. 아 약하다고 계속 쳐맞네. 아 야야 아 이건 아닌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아 너무 뇌절인데 잠깐만. 인구수 너무 점사하네. 아, 피닉스의 깃털이 약간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다시 하겠습니다. 아 이거 믿을 수가 없네. 하 참나 이거. 야! 누가 자동 조장했어? 아니 아 정신 차려야겠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 없어 그 이제 소생을 못 시킨다 이러면. 횟수가 확실히 마법사보다 적은 것 같다 마법이. 그쵸? 근데 너도 좀 적은 것 같은데. 둘 다 썬더 썼잖아. 내가 얘가 한 번 더 썼나? 이 1레벨 마법 소모량이 좀 크네. 차이가 나네. 마법을 평타처럼 써야겠어. 1레벨을 좀 많이 쓸 수 있네. 저기 이거 어떻게 말 걸죠? 말 거는 법이 따로 있는 건가? 야! 말을 걸 수가 없는데? 잠깐만. 내가 성공. 저는 블리자드를 기본 공격으로 쓰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서부터 오토로 평타. 아! 잠깐만. 번개가 잘 안 통하는구나. 이제부터 번개가 이제부터 마법을 평타로 쓰겠습니다. 법사는 어차피 회복이야 돌아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 좀 물어보고 올까 요정들한테?
모르겠다. 왜 안 통하는지 모르겠어. 겁나 많아. 셋이나 있어. 혼내줘. 마법이를 단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좋아. 저 고블린처럼 생긴 애들이 약해.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아야, 쟤 왜 저렇게 세냐? 와, 그럼 쟤 겁나 많이 줘. 자, 일단은 케아를 전체로 바꿔서. 그리고 케알 인구스. 좋아요. 이거 케알 꿀 좀 빠른데? 회복량이 좋네요. 혹시 성이랑 대화하는 법 좀 알려줄래? 내 진행을 안 해서 그런가 봐. 너가 이 숲에 사는 요정이고. 잠깐만, 아가스 성 신간 하인이 장로의 나무에 저주를 걸었어요. 근데 지금 못 구해주는 건가? 하인을 찾아야 되는 건가? 하인을 찾아야 되는 건가? 이거 장로나무를 찾는 게 아니라 하인을 찾아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 아까 걔가 장로나무고, 그게 솔직히 나무 같은 디자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성이 됐다고 하니까 나무가 성이 된 듯한 디자인이겠죠? 내려가 보자 한번. 저 녀석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마법 횟수 같은 것도 회복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너무 내가 힘든데?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법사가 세긴 하네. 단일 마법은 세네. 강력기가 좀 애매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아, 뭐 나중 가면은 전사가 엄청 세다는데, 아직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아니면 레벨업을 좀 하죠. 지금 좀 세니까 저기. 어차피 이 정도면은 손해도 별로. 야, 130은 아니잖아. 아, 이거 죽으면은 끝난다고. 데미지 그렇게 띄워주면 안 돼, 갑자기. 죽으면은 부활 써야 된다고. 여관을 자도 안 살아난다고. 그러지 말라고. 아씨, 무서워서 하겠냐 이거. 마법 횟수가 별로 안 남았어. 이제 인구수도 레벨을 꽤 따라왔어요. 1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여기 좀 구경해볼까? 뭐가 있을까? 여기도 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코보의 숲. 초코보 발견. 뭐야? 에?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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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만나는 거 너무 좋아. 아, 이렇게 길이 있구나. 한번 돌아보죠. 저걸 안 만나니까 좀 보고 오겠습니다. 뭐 강적이 갑자기 나오면은 죽겠지만 세이브 해놨으니까. 여기는 그럼 뭐 이벤트 구역이 아닌가? 어, 아무것도 없네요. 모래가 있긴 한데 좀 뭐가 있을만한 맵은 아닌 것 같죠? 궁금했었는데 잘 됐다. 내 생각에 여기를 돌고 다음 맵으로 가는 것 같은데. 파이널 판타지가 명작이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이 길 겁니다. 이게 끝일 리가 없어요. 이를 여기서 끝나면, 이 맵에서 끝나면 모바일 게임이야. 이 마을은 뭘까? 아, 여기가 그 마을이네. 마을이 하나 더 있네. 엔터로 내리는 거였나? 어떻게 내리죠 이거? 잠깐만요. 야 초코보! 내려! 내려 초코보 뭐야! 내려봐! 아 새로운 마법 좀 알려주실? 고대인의 마을. 아 여기가 고대인의 마을이구나. 저번에 한번 봤었죠. 이런 거 나 안 놓쳐. 싸싸이 다 뒤져볼 거야.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아이템 다 내놔. 하다못해 여기서 침대라도 나오면은 쉴 수 있으니까. 여관이라도 하나 있으면. 고대인들도 잠은 자겠지? 아 맵 이렇게 만들지 마. 뒤지기 귀찮다고. 아
무기 상점 있다. 와, 무슨 맵을 이렇게 만들었냐? 아,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뒤져봐야겠는데 뒤에 뭐 없겠죠? 일본 게임은 뒤에 숨겨놨을 것 같은데 여기 안 가지네요? 일로 가지나? 아, 다행이다, 안 가져서. 아, 너무 다행이다, 안 가져서. 빛과 어둠은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의식을 지니고 영겁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그 두 힘의 균형을 지키는 게 크리스탈이지. 균형이 깨지게 가면 크리스탈의 네 명의 용자를 선택하여 내재된 힘을 그들에게 맡긴다. 아, 우리에게 맡긴 힘이 직업의 힘인가 보네요. 일단 네 명의 빛의 전사를 선택할 것이야. 무기 내놔봐, 알았으니까. 와, 야. 와, 야. 겁나 비싸. 그럼 평타 때리면은 그 효과를 낸다는 거겠죠? 서펜드 소드가 싸네. 화살도 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네, 아이템 파는 게. 나 피닉스 얘기 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지? 하나보단 더 있을 거야. 아, 그레이트 보호 같은 건 이제 안 쓰겠지, 아무리 그래도. 아, 이렇게 있다고? 미스릴 라이프, 처녀의 키스, 미스릴 방패. 저 화이트 슬레이어 안 쓸 것 같죠? 15면 약하니까. 권법의 도복, 가죽 모자 이런 거는 팔아주겠습니다. 아이템은 추가 안 하겠습니다. 이제 마법을 평타로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주자면은 호빗한테 서펜트 소드 하나 정도는 줘야겠네요. 호빗은 아직 현역이니까 물딜. 미스릴 소드 아직 안 팔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려가 볼까? 아, 되게 잔잔하고 좋네. 이런 이제 힐링 받는 게임을 하고 싶었거든요. 소인의 빵이래. 리리리리리. 편지 좀 한번 볼까? 이 맵 끝에 있는 마을인데 이게 마지막 마을 아닌가 사실상? 저 안쪽에 또 마을이 있을라나? 여관 있네요. 위대인 문명을 이렇게 위대한 문명인 고대인의 후예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어. 오엔의 삽을 지키는 게 우리 일족의 사명이었지 라고 합니다. 피닉스의 깃털 파니? 이게 잠깐만, 이거 좋은데. 일단은 포션을 좀 사서 사용하죠. 그리고 한숨 재워주세요. 야, 120원이나 받아? 너무하네. 장비 맞춰야겠다? 방어구 쪽으로 맞춰야겠죠? 이거 죽으면 너무 타격이 크니까. 이제 죽으면 진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 여기도 있었구만, 치사한 놈들. 뭐야, 방어구 상점이야? 무조건 가야지. 초코보가 사는 숲이 있어요. 그렇구요. 잠깐만. 일단 이건 사야 돼. 잠깐만. 레피아는 낄 수 있는데. 아, 레피아가 못 끼는구나, 플레임 메일을. 이걸 두 개 사는 게 맞네. 와, 너무 비싸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도사 옷을 드디어 구했습니다. 여태까지 가죽을 입고 다녔는데. 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싸울 때 그 앞에 가는 거? 나 법사 뒤로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와, 진짜 순수해졌다, 야. 어떻게 하지, 그 기능이 있긴 한 거다. 못 봤는데? 적 몬스터도 그런 거 안 쓰던데? 앞으로 가면은 그 녀석이 먼저 맞고 뒤에 있는 녀석이 이제 안 맞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설명을 봐야 되나? 이거겠죠? 전투 한번 보자.
그래.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아 잠깐만 캐릭터 어떻게 선택하는데 엔터를 누르면 전열 후열을 할 수 있다는데 습득 사용 습득 교환 해제 어 해제가 있어 마법에? 교환도 있대 아 교환도 있어? 야 이거 신기하네 미니멈은 나중에 해제도 되겠네요 야 너 일반 마법을 좀 쓰게 해줘야 되나? 아직 필요 없겠지? 슬립을 해제할까? 나는 지금 마법 그러면은 아 나는 다 있네 있을 거 다 있네 순서 변경이 아니고 뭐지 그럼 뭘로 해야 되지 내가? 이거는 전투에 들어가서 정하는 건가? 엔터를 눌러서? 마법이 있고요 건물은 총 두 개 있네요 내가 안 들어간 데가 여긴 들어갔고 건물이 그렇게 많이 없네 이게 맞지 건물 많으면 안 돼 진영을 통해서 건물이 비어있는 걸 좀 감춘 것 같은데 잘했네요 이 대륙은 공중에 떠있어 오엔의 탑을 지지하고 있네 오엔의 탑이 이 땅을 지지하고 있네 고대인들이 격돌하는 빛과 어둠 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지 아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숨차지 미쳤나봐 빛의 범람 그것은 고대인이 일으킨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 남용하여 넘쳐나는 빛의 힘이 폭주하고 말았지 인간이 다루기엔 너무 강한 힘이었고 어둠의 세계에서 4명의 전사가 나타나 빛의 폭주를 막았다고 하는데 어둠의 힘이 폭주하여 대지에 빛이 봉인되고 말았어 다시 한번 4명의 전사가 나타났지 어둠의 전사라는 것도 있군요 그냥 집이네요 아 잠깐만 마법은 메인 이벤트야 제일 재밌는 거라고 이거 먼저 여기는 마땅히 이벤트가 없네요 일단은 마법이나 보죠 장비가 나왔으니까 사이트로는 뭐야? 지도를 표시한다 이게 뭔 마법이냐 와 레벨 3 마법이다 던전에서 탈출한다 야 와 야 뭐야 암흑상태는 그냥 안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거 있어야 돼? 야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사냥하다 좀 애매할 것 같을 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다 사도 되겠는데 다 살 돈이 없네요 판매를 좀 하죠 일단 주인공 거를 맞춰줘야 되니까 아 아쉽지만 미스리 같은 거 판매를 좀 합시다 미스리는 이제 안 쓰이겠지 아. 미스릴은 이제 좀 티어가 낮죠 구입을 합시다 아 다 이걸로 해야겠다 아 사실 이거 밸런스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썬더가 2단계 마법이니까 아니야 근데 블리자드랑 파이라는 언제든 쓸 수 있잖아 이건 1레벨 마법이 수수가 많으니까 썬더랑 크게 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레벨 마법은 썬더는 좀 많이 못 쓰니까 썬더를 사고 썬더가 2레벨이라 막 2레벨, 3레벨 둘 다 있어도 다 못 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케알라를 삽시다 케알라를 사서 이제 얘도 이제 3레벨 마법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밸런스 생각하면 텔레퍼가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던전이 없으니까 사지 말까? 어차피 다 산다고 치면은 블리자라를 사죠 사막이라서 왠지 파이란 다 면역이 있을 것 같아 자 블리자라 샀습니다 이렇게 이재미지 이 마법을 배우는 이재미 근데 얘도 배울 수 있긴 하지 맞다 호빗도 케알라 근데 케알라 가겠습니다 케알라가 좀 가성비가 좋아 보이네요 한 번밖에 못 쓰고 우리 흑마법사는 두 번 쓸 수 있네요 적마도사가 무기를 잘 쓰는 대신 많이 페널티가 좀 있네 와 진짜 돈 빠듯하게 잘 만들었는데 노가다 한 사람들이면 돈이 좀 여유가 있겠지만 전 그냥 달렸기 때문에 저장이나 좀 하자 많이 세진 것 같거든요? 의외로 이동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어차피 사냥도 해야 되고 이 근처에서 사냥을 하죠 저기 잠자는 곳이 있으니까 얘들아 누구 맘대로 그따위로 싸우래 야 블리자라 가자 썬더라는 도우미가 보여줄 것 같으니까 너는 에어로 가
그냥 훔치고. 아, 너희까지 때릴 필요는 없겠지? 돌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돌격하면은 물리 데미지인가? 아 맞다, 나 엔터 눌러서 앞뒤로 빼야 되는데 까먹었다. 훔치지 못했고요. 돌리자라. 어, 그 남극의 바람이랑 임팩트가 똑같네? 야, 겁나 쎄. 250길에 230포인트. 어디보자. 이거는 전체 회복을 한번 쓰고 케알로 회복하죠, 그냥. 경치가 후한데, 아주? 어, 이 정도면 할만하지. 한번 전투 중에 뒤로 한번 빼봐야겠다. 그 한번 써봐야지. 저기서 내려오는 길로 내려왔었죠. 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저 성만 처리하면 되네. 야, 아니야, 왜 그래. 엔터 누르면 빠진다는데? 아, 잠깐만, 엔터 누르는 게 여기가 아니네. 어, 후퇴, 후퇴인가? 이게 맞아? 후퇴가, 후퇴는 뭐고 도망은 뭐야? 후퇴 한번 해보자. 너는 썬더 써. 얘가 아프지? 위에 있는 애랑. 어, 아, 이렇게 후퇴하는 거구나. 뒤로 빼네. 뒤로 뺀 거 맞니? 왜 다쳐 맞니? 왜 다쳐 맞는 거니? 열받게. 야, 정마도사가 좋다. 방어력도 높고 데미지도 세고 물리. 아, 한 턴 후퇴하는 거야? 개쓸모없어 진짜. 아니네, 후퇴한 상태네. 어, 턴만 할 때만 앞으로 한번 가고. 이거 중요하네요, 주인공한테는. 주인공 몸이 약하니까. 아, 이거 전사가 좋다는 이유를 내가 좀 알 것 같아. 어, 전사는 그냥 앞에 있으면 되잖아. 굳이 한 턴 소모해서 후퇴하는 건 좀 오반데? 뇌절인데, 이거는? 한번 전투하고 세이브하는 클라스. 주인공이 죽어서 경험치를 못 먹었나봐. 아, 이제 가서 좀 한번 붙어볼까? 나무랑? 야,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야! 어, 야, 겁나 쎄. 어, 야, 약하다, 쟤. 진짜 레피아가 셀 땐 겁나 센데 약할 땐 진짜 약해. 데미지가 10배 차이나, 거의 진짜. 미친놈이야. 지금 호빗이 에이스가 됐거든요. 얼떨결에? 스탯을 좀 볼까? 스탯이 뭐 직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아닌가? 이거 내가 로브 입어서 그런가? 어, 이 초록색으로 나와있거든요? 직업인가 그냥? 어, 얘는 이제 마법사 장비가 아닌데 지력이나 정신이 높잖아요? 지력이 제일 높은 건가 보다, 흑마법사가. 아까 사제가 정신이 높은 거고, 얘는 민첩이 높네. 너는 장점이 없네? 구대기네? 아니, 레벨 차이가 나는구만. 레벨 차이가 난다. 인정, 인정. 밸런스겠지, 얘는. 아,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럼? 와, 이거 어떻게 했냐, 옛날 사람들. 90년대에는 인터넷도 없었을 거, 인터넷으로 못 찾았을 거 아니야. 평타 칠레, 평타 같은 마법 쓸래. 마법이지? 이걸로 자동 배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로. 와, 겁나 세다, 호빗. 약간 호빗이 더 센데? 야, 뭐야, 정마도사 왜 이렇게 세? 레벨 때문인가? 호빗이가 미쳤어. 아, 이거 어떻게 만져? 야, 마을 사람들! 저 만질 수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됐어. 얘네 이제 잘못 건드렸어. 한번 올라가 볼까, 배 타고? 위에 뭔가 있을라나? 어차피 저 마법도 사야 되기 때문에.
야, 겁나 쎄. 정마도사 개사기. 여기 한번 가보자. 아, 여기가 성이네. 여기 하인 있나 보네. 난 대체 엄한 데 가서 뭐 한 거야. 아,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위에 한번 가볼까? 위에 살짝 길이 있네요. 옆에도 살짝 길이 있고. 안구수 레벨 하나 낮긴 한데 너무 그거 면제분데 쟤는. 아, 아, 레피스는 가끔이라도 써야지. 얘는 진짜 안구수는 인구수는 진짜 부대기네. 내 생각에 인구수는 그 돌격 있잖아요. 그거의 메인인 것 같다. 그냥 평타하면 안 되고 저 돌격을 써야 되나 보네. 그럼 좀 어그로도 끌어주고 그러나 보다. 물론 어그로 끌어준다고 딱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인구수만 캔슬하자. 인구수만 돌격해. 앞으로 이게 오토야? 데미지를 좀 봅시다. 아, 근데 진짜 없애다. 물론 마법 횟수 제한이 있긴 한데 횟수 제한이 있긴 한데 그 세긴 세네. 숙련도 올랐습니다. 열심히 숙련도 올립시다. 숙련도가 올라가면 레벨이랑 무관하게 혹시 지능이 올라가나? 그건 아니고요. 어, 체력이 별로 안 달았네 우리 애들. 아, 인구수 차이가 좀 심하다. 그 언데드를 안 잡았더니 동굴이 있네요? 아, 던전 탈출하는 거 마법 배웠나요? 안 배웠죠. 아, 너 여기서도 편지를 읽어주니? 앵간히 해라. 근데 얘는 엄마는 편지도 안 보내네? 지우 엄마도 그렇게 전 포켓몬스터 엄마도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굴간족이 계곡. 굴간족은 태어나면서 눈이 보이지 않지만 뛰어난 육감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그래? 그럼 너희 마을인 거네? 아, 불물 땅 크리스탈을 찾아야 돼. 어둠이 세계를 뒤덮으면 안 되니까 불물 땅 크리스탈 찾아서. 뭐야, 드워프가 사는 섬에서 불의 힘이 느껴진다. 드워프가 사는 섬이 있어? NPC 엔간히 넣어놔. 설명 중 하나만 넣어놔. NPC를 다 다섯 명을 넣어. 뭐야, 북쪽에는 오연의 탑이 들어가라. 토드를 얻었다. 네? 기계장치로 가득한 곳이고 대쉬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저건 아까 장로 얘기했죠. 앞서 있던 데이지는 서국에 불과하다. 아, 이거는 게임 막혔을 때 와서 물어보면은 알려주는 건가 보다. 어, 그 외에는 뭐 또 있네 갈 데가? 아, 숨겨놨구나 아이템. 와도사요. 나 때 샀어 와도사요. 불의 지팡이 이건 좋죠? 얼음 지팡이 단짠이네. 야, 안 사 다행이다. 3,500원짜리였는데 저거. 와, 나 고민했었거든요. 사야 되나? 야, 대박인데. 데미지 40? 아, 근데 방어력을 좀 올려주면 안 될까? 진짜 진심으로? 스테이더스를 올려주던가? 어, 올라가네? 아, 올라가네. 야, 이름 인정이지. 지력 올라갔습니다. 아, 지팡이의 힘이 이거네. 저런 것도 써놔. 지력 올려준다고. 뭔 게임이 써놓지를 않아. 혹시 여기로 갈 수 있냐? 여긴 못 가네요. 방금 나 뭐 받았잖아요. 뭐 받은 거죠? 먹은가 뭔가 받지 않았나요? 도트. 아, 개구리로 변하거나 원래도 돌아온다요? 세 개 이상은 안 되네. 잠깐. 아, 나 뭐 못 빼. 아, 이거 마법 써야 되는데. 아, 씨. 개구리로 변하란 말이지. 아, 잠깐만. 나중에 변해. 여기는 처리했고요. 아, 여긴 되게 의외로 별거 없었다, 이. 따이? 됐다이. 나 진행을 했으니까 장비도 바꿨고 지력이 19입니다 이제. 능지의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초코보 숲이니? 씨발. 여기도? 초코보. 어,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넓은데? 아래가 성이고 위로 한번 가보자. 초코. 아 여기가 탑이구나. 여기 막혀있네. 오 나중에 대슈는 데리고 다닐게요. 대슈는 나한테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너는 자유로울 수 없어.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회복을 하고 들어가야 되나? 아 그냥 가자. 귀찮다. 아가스 성. 아냐 아냐 뭔가 아이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정신 차려. 맵을 다 뒤져서 아이템을 다 핥아먹을 거야. 분명 이거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요. 없죠 뭐 주변에? 어, 갑자기 맵 넓어졌다? 끝을 잘 봐야 돼. 저기 내려가는 길 하나 있고.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회복 좀 시켜줘. 와 근데 뭐 아무것도 없냐? 어야 진짜 회복시켜준다. 아 이름 편하지 나는? 여기니? 잠깐 여기야? 막혀있잖아. 어떻게 가는 건데? 아 이렇게 갈 수 있네. 아 모바일 게임 28이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뭐야 어떻게 가 저기? 뭔데? 대슈야 저 좀 부셔줄래? 이거 대슈 걸 먼저 해야 되나? 대슈 녀석 쓸모가 없구만. 건방진 대슈 녀석. 경험치는 안 받아먹겠지 대시? 좋아 그러면은 네, 특별히 먼저 가줘야겠네. 여기는 솔직히 거르고 대시 먼저 해결을 해줍시다. 회복했으니까 인정. 마법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 근데 하필 썬더를 그걸 교환해야 되냐. 700원짜린데 이거나. 인구 수업? 아 그러면은 아씨 아! 이렇게 하자. 교환을 하자. 교환 교환 레피아랑 교환해봐. 아 레피아는 교환을 못하는구나. 마법이 없어서. 그럼 해제를 해야돼? 나 미니멈이 하나도 있긴 하거든요? 해제를 하자. 저기요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아 야 잘못했다. 레피아 알려준 거 아니야? 적마도사 떠 있었는데 잠깐 어떻게 된 거야? 뭐 이상하다. 어? 너 마법이 다 초기화 됐는데? 아 마법을 교환했나봐 레피아랑.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와 이럴 수가 있어? 아 이게 이렇게 맘대로 교환이 돼? 그럼 일단은 마법을. 아 이거 개구리를 어떻게 써? 내가 다 전체 써야 되나? 가봐. 당장은 마법 필요 없으니까. 현재 공격? 레피아랑 지금 마법이 교환된 상태죠? 하지만 그래도 저 녀석은 나름 잘 싸우고. 와 미친놈 존나 쎄. 레피아 레벨업! 레피아 숙련도업. 여기를 진행을 하려면은 개구리가 돼야 된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어머 왜 그래? 이기지? 셀 것 같은데? 어 침묵 걸렸다. 어, 걔는 소용없어. 걔 마법 빼놨어? 침묵 해제도 있나? 무음 시전 그런 거 있어? 침묵 면역시키는 거? 발더슨가 너무? 이거 개구리로 가라는 거 같은데
일단은 사냥을 좀 합시다. 어차피 레벨업은 해야 되니까. 아 웃기지마. 돌격. 오 세다. 안 센데? 인구스야 자꾸 뇌절할래? 병사 출신 주제. 이거 일단은 돌다가 막힐 때 맵을 좀 아이템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 개구리로 변하겠습니다. 가운데로 한번 가야겠다. 아 근데 침묵이 계속 유지되어 있으면 안되는데? 법사 침묵 걸리면 좀 곤란하거든요? 썬더라. 야 대슈야 너 이제 쓸모없구나? 썬더라 역시 진정한 법사보단 약해. 그냥 그 대슈가 적마도사인가 보다. 지팡이도 없어서 데미지도 약해. 지금까지는 3레벨 주문을 썼기 때문에 셌던 거고 이제 진정한 법사한테 안 된다 이거지. 찐법한테는. 근데 나 이거 응? 숨어서 지켜볼까? 우리가 개구리면 모를까? 아 잠깐만 침묵 해제 하라는 거잖아. 나 침묵 해제 못해. 침묵 해제 마법이 없어. 침묵 해제 아이템이 있는 건가? 내가 그걸 안 사온 건가? 아 여기 메아리풀 있다. 아, 이거 있으면 됐지. 12시반 침묵 치료하면 되죠. 자 개구리가 돼버렸. 개구리랑 대화 좀 해볼까? 개구리가 된 김에 개구리랑 대화 좀 하고 오자. 어 개구리가 되면은 전투 안 걸리나봐. 나왔다.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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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야 마법도 못 써. 야 아 지랄마. 아 인구스 그만 죽이라고. 아 진짜 없다고 이제 깃털. 아 씨 너무하네 진짜. 마법 교환하자. 어떻게 교환했지? 아 개구리 상태라 마법 못 쓰나봐. 이럴줄알고 포션을 사왔다. 이 철두철미함 이것이 진정한 게이머지. 여기 숨어있으라 그랬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숨어있어야 돼? 아, 아 밖으로 나왔네요? 잠깐만 잠깐만 숨어있어야 되네 마을. 여기 숨어있는 게 맞네. 어 어? 어떻게 들어왔어? 올라오는 길이 있어? 수로 타고 왔나? 저 구멍을 올라왔다고? 뭐야 오엔의 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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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자 안 풀었어. 나 풀어준 거야 너희가? 이거는 쓸 수 있네요. 좋아 준비됐어. 들어와 들어와. 혹시 숨겨둔 아이템 없니? 아직 여유롭죠? 사용횟수? 블리자드로 갑니다. 너는 돌격을 해. 돌격이 맞는 것 같다. 돌격 기술인가봐요. 찾아볼까 내가? 잠깐만요. 파이널 판타지 훔치기 같은 것처럼 기술인 것 같은데 효과를 모르니까 안 써있으니까 보죠. 어디 보자. 나무위키님 도와주시고요. 돌격이 아니라 뛰어들기래요. 원래는 뛰어들기를 사용하면 숙련도에 따라서 1.5에서 2.4배의 피해량을 입힌다. 아 숙련도가 높을수록 강한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아 미친놈아 야 침묵을 걸면 어떡해.
아, 쌍. 잠깐만. 야, 침묵을 걸면 어떡해? 아, 침묵 해제해야 되는데? 아이씨. 아, 미친 게임아. 아, 씨. 아, 나 매끄럽게 가나 했다. 아, 케알라야겠다, 이거는. 80차잖아. 안 돼, 나 회복 먼저 해야 돼, 야. 어, 지팡이 데미지 왜 저래? 어, 나 위에 얘 보고 얘를 때려? 어, 쟨 잡았고. 케알라. 쪼르륵! 좋아. 케알라 쓰면서 평타만 쳐도 얘는 이득이다. 어, 솔직히 흥바바뿐 됐고. 보스전 하려면 그래도 법사는 마법이 있어야겠죠? 와, 진짜 묻혔다, 진짜. 이거 그냥 전사 파티인데? 사제가 그냥 힐하는 전사야. 아, 머큐리풀이었나요? 침묵 해제하는 거? 저거랑 이것저것 가져와야겠는데. 저기는 개구리 상태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 본데. 그러면은 최소한 두 번은 써야 된다는 건데, 이리벨 모블. 와, 너무 역겹다. 준비를 잘 해서 가야겠어. 일단은 풀템이긴 하고. 야, 지팡이 진짜 세다. 야, 어떻게 단검보다 세냐? 아, 아, 저건 뭐야. 야, 깨어난 거지? 두 바퀴 레벨업. 호빗 레벨업. 좋아요, 레벨업 했어요. 너 아, 약 살려면 고대인의 마을을 가야 되는구나. 어, 고대인의 마을에서 약을 많이 팔았죠. 와, 너무 역겨워. 아, 아, 너무 싫어. 아, 잠은 풀렸다. 도적이 좋네. 근데 기술 전사가 기술 숙련도가 올라가면 진짜 세긴 엄청 세겠다. 2점 몇 배까지 들어간대요. 최소 1.5배에서. 돌격이 센 거네. 지금 뭔가 레피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센데, 이건 전사보다 레벨 1 높아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정마도사랑 마도사는 뭐 근접이 더 낫겠죠, 쟤보다. 그래서 레피나가 좀 세 보이는 거고, 원래는 근접기가 엄청 센가 보네. 여기서 간 다음에 초코보 타고 가야지. 그렇지. 깔끔하지. 인구수 레벨업. 이제 인구수 바깥 해야 된다. 진심이야. 이제 쌀값 해야 돼, 진짜. 리얼로다가 일단 120원 내고 한숨 잡시다. 아, 굉장히 돈 아깝지만 돈이야 뭐 많이 벌었으니까. 아, 잘 잤다. 아, 맞다, 여기 사야지. 병신인가? 어, 다 풀렸네? 침묵까지? 포션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이렇게 사고요. 아, 근데 진짜 없다. 메아리 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20개 사. 이거 없는 걸 좀 사고 싶은데? 해독은 포이즈나가 있으니까 필요 없고. 아, 다 있네.
개구리는 뭐 개구리 마법을 걸겠어. 아 걸지도 모르겠다. 개구리가 이 지하실에 있었으니까 소인은 확실하게 안 걸 것 같고 이거 하나만 사고 개구리는 왠지 쓸 것 같아. 개구리가 바닥에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돈이 좀 없네요. 어 이 정도는 그냥 만족하고 가죠. 팔 거 없나? 마도사의 옷 팔자. 마도사 나만 할 거잖아. 미슬로도 팔고 하나 더 팔고. 됐어. 나는 가겠네. 초코파 타고 가면 되죠? 와 이제 15, 14야 겁나 쎄. 신전 어디 쓸라나? 그냥 탑에 있는 건가? 저기 내리게 해줄래? 내리게 해줘. 내리게 해달라고. 돈 아끼지 말고 다 살 걸 그랬나 그냥? 이제 오토를 바꿔야겠죠? 마법으로? 야 150밖에 안 달아? 야 뭐야 갑자기 왜 저래? 리자드맨이 센 건가? 얼음에? 파충류면 얼음에 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갑시다. 오에네타. 야! 아 야! 아 야! 한 방에 걸려! 한 방에 걸려 야! 100원이라고 저거! 물론 아이템 많이 사주긴 했는데 아 킹받네. 은근히 많이 못쓰는구나 봐봐. 어 쾌활 근데 110 찬거 아니에요 방금? 세졌나보다. 아 잠깐만 애매하게 때린 것 같다. 어 그래 잘 때렸구요. 한 체력 200 되나보네요? 아 근데 이거 다른 걸 떠나서 그 침묵 거는 게 너무 역겹네요. 침묵 해제 이거 스킬이어도 좀 힘들고. 알았어 개구리로 변할 테니까 진정해 그냥 한번 보내주나 하고 눌러봤더니 아주 그냥 지랄병 났죠? 됐. 세이브 너무 하고 싶지만 세이브가 없고 지지 않으면 된다. 세이브가 없으면 지지 않으면 될 뿐. 나한테 맡겨줘! 그래, 칼질이나 해. 도움도 안 돼 쟤는. 꼴을 보니까 이제 대슈는 없어도 돼. 아, 20 데미지 들어오죠? 돌격. 야 세다 괜찮은데? 뭐 숨겨놨을 것 같은데? 메어리풀 여긴 못 가네? 아 뭐 숨겨놨을 것 같은데? 탑이라고 둥글게 만들었나봐. 근데 탑이라 둥글어서 숨겨도 안 나올라나? 야 뇌절하지 말고 하나만 때려. 딜도 안 나오는 놈이
나무 강해. 아직은 강해. 아직은 귀찮을 뿐 사용하기. 허, 아무것도 없느냐. 왜 뚫어놨느냐. 대슈인지 나발인지 한 놈 찾아야겠구나. 아, 대슈가 아니라 오엔이겠구나. 대슈는 내 뒤에 있는 애지. 히히힛. 뭐, 목말라. 벌써 한 시간이나 했어? 아이템 없니? 대놓고 있네 아이템이. 아, 빨리 처리해. 차라리 블리자드 먼저 쏘는 게 낫다. 스파크 대거. 어? 좋은 거 나온 거 같은데? 그렇지. 와, 세다. 레피아는 뭔가 개수가 높은 거 같은데. 아, 잘 나왔죠, 아이템? 이건 뭐야? 아! 뭐야 저거, 용이야? 토마토야? 아! 야, 190 들어갔는데도 버텨? 아, 이거 위험한데? 돌진. 야, 80밖에 안 단다고요? 아, 잡았다. 아, 좋아. 아, 300대나? 엄청 튼튼하네. 아닌가, 한 200대려나? 300이나 200이나 한 두 대 더 때리는 거 생각하면 사실상 의미는 같은데. 너무 역겹네요, 그 부분이. 야, 너무 약해, 우리 주인공. 몸을 대줘야 되는데. 뭐야. 영원히 방황하도록 해주지. 뭐, 슬슬 공략하고 있는 거 같은데, 뭐. 방황 무슨 방황이야. 아, 그 던전 탈출 거 배울걸. 자동 탈출 시켜주겠지? 쇼컷 있겠지? 여기 뭐 아무것도 없나? 야, 이제 못 쓰는 거 아니야? 보스전 가서 나 마법? 그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에헤이. 나 마법이나 배울걸. 다음에 가면 더 좋은 거 팔겠지? 레피아의 숙련도가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저기 숲도 해결해야 되고. 뭐야? 뭐야? 에? 씨발 개뜬금 없이? 아! 인구수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실 호빗이랑 인구수랑 크게 차이 안 나요, 이제 보니까. 호빗은 힐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물론. 아, 물론 호빗은 이제 보조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인구수도 나름 따라왔습니다. 이 차이 날라나? 레벨 앞에서? 대체 무슨 기믹이 있었길래 문이 열린 거야? 아, 주인공 너무 패는데? 여기 버튼이 있었나봐. 좋은 것 좀 주세요. 메아리풀. 와, 진짜 침묵을 매기겠다는 저 고약한 심보 진짜. 도착한 것 같은데 거의? 이거 도중에 죽어서 막 로드하면 나 미치거든요 솔직히. 이 경험치랑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도로 내려갈 수도 없고. 어? 이거 길이야? 아, 절로 가야지 그럼. 아, 아이고, 봄의 파편이 나왔습니다. 봄의 파편은 무슨 마법일지 궁금하네요. 잠깐만요, 채팅창이 가려져서. 뭘까? 에어로 같은 거 아닐까? 불마법이네? 불마법이라고? 아, 여기 불 그거야, 얘네? 아, 잠깐만. 불약점이면 안 되는데, 나 불 없는데, 불기술. 아, 근데 이제 호빈 마법 떨어지겠어, 진짜로. 아, 이건 좋아, 이건 좋아. 이건 의미 있는 것 같아.
어 죽었냐? 어 250 들어가면 죽네. 어, 죽었죠? 어, 저렇게 보조해주는 건 의미 있는 것 같아. 좋아. 나도 레벨업 했고. 야 레벨업 했으면은 마법 횟수 같은 거 올려줬던 거 아니야? 볼까? 에이 열발 남았네요? 어 근데 2레벨을 5발 쏠 수 있고 3레벨을 3발 쏠 수 있습니다. 4레벨도 쏠 수 있네? 왜 4레벨 만화가 2분의 1인 거지? 지금? 한 번이 왜 달아있지? 가자. 아 스테이더스 좀 보자. 아 얘는 힘이랑 민첩이 올라가는구나. 뭐 당연하네 전사니까 뭐. 어? 어 잠깐만요. 어 뭔가 이상한데? 아야 40 데미지 뭐야? 아210 넘네. 아 딜 낭비. 개 낭비. 에 그런 거 안 달지. 돌격 350. 오 좋아요. 어 인구수 활약하네?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잠깐 내려가봐. 올라온 거 맞지 내가? 기억을 잃어 순간적으로. 일로 가야 되나? 아 맞아 이거 맞잖아. 아 맵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구분이 안 가네. 아 여기가 막혀있었지. 아 아래가 뚫려있는 줄 알고 착각했네 순간적으로 어딘가 하고. 넌 이 옛날 그래픽은 살짝 구분이 안 가. 옛날 3D는 옛날 게임 역시 2D지. 근데 파판 3부터 전부 다 3D였나요? 어 내 기억이 다르지? 나는 옛날에 뭔가 본 거 같은데 뽕가 5쯤에서 2D인 거 아닌가? 나는 파판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 본 거 같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구나. 벌써 올라가냐? 아 여기가 새길인가? 저기가 메인이고 혹시? 아 아니네. 나 회복했나? 아 회복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어 야야야 위험하다. 아 나 침묵 걸려있구나. 아 정신 뭐.. 야 참 지팡이 겁나 잘 때려. 야 한번 써볼까 케알라? 전체에다가? 전체 풀비됐어 대박. 야 센데 케알라? 메아리 풀 메아리 풀이 이렇게 주는 것만큼 쓸 정도면은 괜히 가서 사왔네. 샹놈. 소닉 너클. 어 이거 조금 몽크건가 보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오토전도 대충 돌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망하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 400 데미지 120. 아 주먹질을. 어 야 왜 이렇게 세니? 이게 7000원어치 지팡이 힘인가? 겁나 세잖아. 아 불마법이 약한가 보다. 진짜로 불마법 좀 써봐야겠다. 그런가 보다. 여기서 불 그 범위 파편도 나왔고 너무 센 거 보니까 불이 약점인가 본데. 셀라맨더 소드래. 야 이거 뭐 누구 먹을래 솔직히. 호빗이니? 호빗이냐 이 안구스냐 누구냐. 안구스가 먹어야겠지? 안구스는 돌격에 한 보너스가 붙는데? 이제 비슷해지겠지 레벨도. 플레임 메일. 야 뭐야 이거는? 불레성 메일이야? 안구스가 계속 맞으니까 안구스 줘야겠죠? 아 플레임 메일을 내가 갖고 있는 거네. 도둑은 못 입죠. 아 이러면은 의미 없지. 아 겁나 멀어. 아 백어택이야. 어 데미지 겁나 나죠? 아 마 어? 어?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막타를? 너무 약돋고. 제우스의 분노? 어 뭐야? 아 제우스의 분노라니 뭔 소리야 갑자기. 개뜬금없이 뭐야.
번개 마법 효과야? 어, 그렇구만. 대체 어디 있길래 이렇게 높은 거니? 아, 이제 끝인가 보다. 아, 회복하고 덤빌걸. 메두사 머리인가 봐. 어, 너, 나 메두사, 진짜 메두사네? 잔대님의 명령을 받도록 이 탑을 파괴하고 대륙을 어둠으로 뒤덮을 것이다. 탑을 다 깨면은 다른 맵으로 이동한다고요? 아, 그럼 안 돼. 아, 잠깐만요. 그럼 안 되지. 잠깐만. 일단은 싸웁니다. 뭐가 잘 통할지 궁금한데? 한번 간을 볼까? 약한 마법으로? 아니야, 너는 일단 빠져야겠다, 야. 넌 후퇴해야겠다, 뒤로. 이게 맞겠지? 후퇴하면 안 맞겠지? 혹시 슬립 한번 써볼래? 아니면은 네가 한번 봐, 속성을 뭐가 통하나, 썬더로. 어, 썬더 통하나 보고, 훔치기 하고, 돌격해. 하이포션, 야, 비싼 거 나왔다. 썬더는 아닌 것 같죠? 돌격 데미지를 봐야 알겠는데. 썬더는 모르겠다. 야, 석화를 건다고? 아, 맞다. 메두사니까 석화 걸겠구나. 잠깐만. 이거 일단은 풀고 가야겠지? 아, 이거 너무 역겨운데? 아니야, 이거는 네가 해야 돼. 꼴을 보니까. 사실 뭐 썬더를 그렇다 치면은 블리자드만 통하면 되죠. 파이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이게 맞을까? 석화 풀고 돌격을 하는 게 맞을까? 새 아이템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 불은 안 통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얘가 지금 불검으로 바꿨잖아요. 어, 불이 약점이야? 야, 주황색인데? 아, 진짜 전혀 메두사 같지 않네. 보니까 얼굴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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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토 안 해놓겠습니다. 좀 느려도 메아리풀 어떡할까. 케알라를 전체로 걸어버려야 되나? 케알라 써야 되나? 아, 케알라를 써야겠구나. 안 죽겠구나 애들이. 때려야지. 어. 딜 무적해야지. 먼저 맞냐 내가? 아, 네가 때리면 안 돼. 회복을 먼저 해야 돼. 아,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고.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고. 야! 힐 제대로 안 하냐. 아씨. 야야야야 미스 좋아. 미스 좋아. 야 미스 좋아. 미스야 미스. 케알라. 아 이거 다 찰 것 같은데? 오우 야 많이 채워준다. 블리자를 한번 써봐. 블라인 같은 건 보스라서 안 통할 것 같고 왠지. 그리고 에어로 에어를 단일로 훔치기 말고 평타 때려야지. 이제 딜이야 그냥. 블리자라 200만 떠도. 야, 아 냉기가 약점인가? 원래 3렙이라 센 건가? 그걸 모르겠네 내가. 많이 안 써봐서. 아, 그건 겁나 세긴 하다. 야. 이번 턴에만 천 넣은 것 같은데 거의? 일단은 블리자라. 아 블리자라 세다. 너는 힐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케알라 이제 없기 때문에 안구수, 인구수 힐해줘야죠 단일로. 레피나는 레피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힐이나 할래? 레피나 힐이나 해. 너가 돌죠.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응시 같은 거만 안 당하면은 버틸 것 같고. 케알라 써주고. 케알라가 많이 차겠지 레벨이 올라서. 블리자라? 크리티컬인가? 530 138. 야 법사 진짜 세다. 법사가 짱이야. 이번 턴에 한 600 넣었죠? 어, 진짜 센데? 아 잠깐만. 야 이거 아니야. 어떡하지? 잠깐만. 일단 블리자라는 맞아. 블리자라는 맞아 내 생각에. 블리자라는 썬더라보다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케알라가 없고 케알을 써야 되고 무조건 도박금 줘야죠. 아씨. 얘 하이포션 훔쳐왔잖아. 하이포션 훔친 거 먹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봐봐 니가 딜찍루 해야 되나 이거? 레피아 일단 채워주고 너가 아이템으로 하이포션을 해줘. 레피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얘가 단검이 잘 안 통하나봐요. 보스는 저런 거 잘 안 통하나봐. 자 일단 찾고. 야 얘 잡으려면은 보통은 넘는 놈이네. 그나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저게. 와, 야 잡았다. 야 이거 솔직히 분리자를 안 배웠으면 못 이겼겠다 진짜로. 와 진짜 세다. 얼음이 약점이었나봐. 2600길 420포인트 포비드업 포비드업 레피업 인구썹. 안돼 가까이 가면 위험해. 불길 씻어서 폭발할 것 같아. 기억이 돌아왔어. 나는 이 탑의 감신 고대인의 후예야. 처음에 말했으면 몰라도 지금은 너무 약한데? 이별이 일어나면 깨어나도록 잠을 잔 거야. 너무 오래 자서 멍청해진 것 같다만. 많이 무너졌지만 아직 지켜낼 수 있을지 몰라. 이대로 가면 부유대륙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거고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내가 탑에 들어가면 무너지는 걸 막아보겠어. 너희들은 먼저 가. 그래? 아이템 하나 주고 할 생각 없냐? 우리 호비디한테 썬더를 알려주고 가. 대슈 가지마 죽는다고. 신경쓰지마 이게 내 사명이야. 너희들은 드워프 섬으로 가. 그곳에서 불의 힘을 찾아내. 그럼 이만. 저걸 들어간다고? 아니 저게 야 잠깐만. 진짜 섬 탈출하는 거 아니야? 엔터프라이즈 호? 대슈가 우리를 워프시킨 건가? 소용돌이가 사라지고 있어.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아 이러면은 이 섬에 있을 수 있네. 맞아 바함무트 같은 게 있었는데. 바함무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냥 이동하면 안 되지. 다행이네요. 진짜 그냥 보낼까봐 나 무서웠는데. 대슈가 살려준 거야. 드워프 섬으로 가자. 아 누구 맘대로. 아 근데 생각보다 약했다 그럼 보스가. 나 퀘스트 많이 안 깼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지 지금. 오른쪽으로 갈 수 없지. 이 정도는 자동. 아 잠깐만 자동으로 하면 안 되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마법도 배워야 되고 퀘스트 좀 깨야 되죠. 성도 가야 되고 저기 나무도 풀어줘야 되고요. 저기 이럴 일로 가는 건가 봐. 일로 가면은 그런 거 화살표 붙인가 보다. 화살표. 짜자자자자자잔. 그러면은 저걸 먼저 해결하는 게 맞네. 내가 알못이라서 못한 거네. 아 레벨 많이 업했는데? 여기 성 한 번만 더 들려볼까요? 성은 없었죠 확실하게. 아가스 성은 성문에 닫혀있었는데 장로나무 같은 걸 해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회복이나 하고 공짜로. 여기 좀 생각보다 가깝다. 공짜 회복. 여기서 시작을 하던가. 이걸 못 간단 말이지. 저게 나중에 열리는 거겠지? 너무 너무 높아 성이 맵에 비해서. 뭐 어디 갈 데가 있는 건가? 혹시 이런 건가? 이건가 설마? 이건가? 아 보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성이 너무 커. 비밀이 없으면 안 돼. 넣어놔야 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는 막혀있네. 오오오오오오! 오! 봄의 파편, 불 남극의 바람, 얼음. 잠깐만 혹시 몰라 또 내려갈지 몰라. 오야 진짜 있어. 겁나 잘 찾아. 나 대칭 생각하고 옆에 내려온 건데 진짜 있네. 북극의 바람.
와, 나 겁나 잘 찾아. 이러면은 대칭 생각하면 반대쪽에도 있는 거 아니야? 반대쪽 내려가는데도? 봐봐. 야, 근데 방금 거 진짜 아무것도 없지 않았나요? 어떻게 있던 거야, 맵에? 아래부터 찾아봐야겠다. 와, 저거 예전엔 좀 표시라도 있지 않았나? 너무 아무 표시도 없어. 잠깐만, 벌써 끝이야? 야, 이거 아니야. 올라가서 한번 맨 최상층으로 가보자. 비싼 마법을 얻긴 했거든요. 마법을 쓰는 아이템을. 어, 이 정도 맵이면은 뭐 어디 숲길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까 그 상자방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왠지 느낌상. 어딘가에 뭔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왜 이 물은 회복이 안 되는 물일까? 반대쪽 물은 회복이 되는데. 다 안 되죠? 아닌가 보다. 요정을 먼저 해결하는 게 맞나 보네. 그 예언자 말대로. 야, 근데 나 요정 있는 대로 갈 수 있나? 여기 길 뚫려 있는 거야? 잠깐만, 뚫려 있는 거지? 뚫려 있으니까 보내는 거지. 아, 있나 보다. 어, 있네, 있네, 뚫려 있네. 아, 이런 애들은 그냥 빨리 제거해. 빨리 해쳐. 근데 방금 메두사 체력은 얼마나 됐을까요? 한 3-4천 됐을라나? 제가 요정이었고, 여기가 그 장로 그거 마법을 먼저 배울지 좀 고민이 되네. 초코볼을 타고 한번 만나볼까? 레벨 차이가 나서 그냥 보낼 수 있지? 그냥 보낼 수 있지. 아, 저거를 어떻게 만지느냐인데. 일단 마법부터 배우고 봅시다. 야, 한 방이네 이제. 데미지 16밖에 안 박히네. 포션을 얻었다. 상태에서 안 걸고도 깼으니까 뭐 문제 없겠지, 앞으로. 자, 여기서는 그걸 주시면 됩니다. 마법을. 파이라. 텔레포. 아, 브라이나 살까? 아, 필요 없지 않을까? 브라이나 필요 없을 것 같아, 진짜. 저건 안약 사면 되잖아, 그냥. 광역으로 암흑 치료를 하는 거면 쓸모가 있을 것 같긴 한다, 하다. 그렇게 사자. 사이트로도 하나 삽시다. 텔레포는 있어야 될 것 같고. 호빗이었죠? 아, 다른 거는 나중에. 좋아. 이제 불, 물, 번개는 우리 흑마법사가 사용해 줄 겁니다. 아, 근데 블리자라 진짜 셌다. 3렙이라 센 건가, 진짜. 나 그거 모르겠는데, 그거를. 불이 왠지 약점이었을 것 같은데. 왜 불을 자꾸 줬으니까. 보이버펜이 나왔으니까. 감도 나오고.
아, 초코보 타야지. 뭐 하는 거야? 성의 하인이 장로나무를 저렇게 했다 그랬는데 궁금하다. 한번 찾아볼까? 파이널 판타지 장로나무? 파이널 판타지 3 장로나무 나무. 어, 3은 너무 옛날 게임이라 없어. 어, 파이널 판타지 14가 나와. 장로. 원래는 성이 정문이 열린대요. 그리고 그 장로나무를 모르겠는데? 드래곤에 사는 산 한번 가서 드래곤이랑 한번 싸워볼까? 고대인의 마을은 숨겨진 게 없다네. 아, 그럼 나 장로나무 모르겠는데? 장로나무는 뭐 없어. 아, 장로나무 어떻게 했는지 안 나오거든요, 인터넷에? 장로나무 뭐야, 이거? 대화가 안 되는데, 엔터를 누르는 건가, 혹시? 타는 건가? 엔터도 눌러봤을 텐데, 내가 분명히. 탭키는 메뉴고. 키가 없는데? 아, 혹시, 이건가? 어때? 어때? 어때, 어때? 뭐야, 뭐 반응이 없어. 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공략 그걸 봤는데 이것만 없습니다, 얘는. 아, 이거 말고. 성에 가는 거 아닌가? 아, 성에 가서 혹시 문에서 내려서 찾아보는 건가? 그게 맞나? 그게 그건가 혹시? 가보자 한번 성으로 다시. 아, 성에서, 성문 앞에서 제트킬 안 해봤거든요, 다치는데? 그건가, 혹시? 이거면 좋겠다. 아, 뭐든 상관없으니까 진행이나 됐으면 좋겠다. 가보자. 아가스성. 아가스성이 은근히 짧아서 편해요. 딴 데 다 비밀문 살펴보고. 아닌데, 나 문도 봤는데? 이것도 봤잖아. 안 봤을 리가 없지, 내가 이거를. 아이씨, 뭐지? 한번 요정마을로 가볼까? 아, 그 동굴로 한번 가보자. 동굴에서 내가 이거 해결을 했잖아요? 장로나무는 진짜 모르겠다. 나무위키도 모르는 게 있어. 나무위키가 아니라 그냥 구글이 몰라. 스팀판에서 추가된 건 아니겠지? 아, 그런 빅녀스는 사용하겠어?
인구수의 레벨이 올랐다. 이거 초코보지. 아, 계기차는 알아서 잡아. 아이씨. 제가 물리에 약하네. 리자드맨이 마법에 강하고. 초코보 숲. 초코보보보. 숨겨놓은 거 없니? 나무를 깨울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거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 하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저 하인 놈이. 아, 여기서 안 내려지네? 내 생각에 저 하인 놈이 문제가 있어. 대시도 처분하고 왔는데, 야. 할 말 없나? 아, 그만 줘, 토드는. 살아 숨쉬는 숲이 날 부르고 있대. 아, 혹시 위쪽에도 또 뭐 들어갈 수 있는 숲이 있는 건가? 한번 가보자. 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경험치 노가다 하고 있어. 뭐 노가다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야, 법사 진짜 세다. 오히려 백마법사가 너무 좀 허접한데? 여기는 없어.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야, 왜 140밖에 안 맞았는데도 죽냐? 혈접하냐? 저기 혹시 숲이 있나? 저기 저 숲에 그냥? 아, 맞다. 나 그거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다리는 여자애한테 대시 죽었다고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걔는 여자애도 기다리는데 죽어버렸네? 좋아. 아, 한 번만 더 찾아보자. 장로 뭐 살아 숨쉬는 숲인가?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어. 됐다. 됐고. 여긴 수종이 있는데고. 바하무트랑 한번 붙어봐야겠다. 아, 그게 맞겠다. 바하무트랑 한번 붙어보고. 걔 어디 갔냐? 여관 옆에였나? 여관에서 앉아도 바하무트 정도 이기겠지? 아, 근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어? 어? 대사가 있네?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냐? 죽었어, 엄마.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 야, 저길 어떻게 가는 거야? 절로 보내주세요. 야, 어떻게 가는 거지? 드래곤 지금 갈라고요. 이 길이 있네?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야? 항아리에도 아이템 나와? 아, 나 몰랐는데? 아,
어째 맵이 이상하다 했더니 저를 가는 거구나. 나는 대슈를 해결해주면은 보내주는 건 줄 알았는데. 드래곤이나 가자. 드래곤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겁나 세게 생겼는데 쟤는. 바하무트도 이름도 바하무트고. 그래도 전이랑은 레벨이 급이 다르니까 장비도 풀템이고 이 맵에서 먹을 수 있는. 다른데 갔다 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 소용돌이도 사라졌고. 아 드래곤사는 클리어를 했는데 그거 클리어 안 하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도망을 쳤어요. 용을 좀 강해서 강해 보여서 안 싸우고. 어? 어떻게 만나지 용을? 아 여기서는 안 여기서 못 만나나? 아 여기 오면 만나줄 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은 모르겠다.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겠지 뭐. 바하무트랑 싸웠으면 좀 죽었을 것 같고. 어 나 못 만나게 할 줄은 몰랐는데. 난 여기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했던 쯔꾸루 게임처럼? 그런 게 아니네? 어 난 남아있다가 나중에 와서 강해진 다음에 붙어본다던가 그런 거 생각했는데 여긴 상자지. 그치? 그러면은 아가스 성이랑 숲만 깨면 되네. 기산 마을로 가라고요? 잠깐만요. 나가고 여길. 아 무슨 3초 1배야? 아 참나 가는 족족걸려. 정신도 별로 안 주는데네. 야 근데 도망가는 것보다 때려잡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진짜. 개 어이없어. 뭔 마을로 가라고요? 잠깐만요. 아 마을 이름이 안 떠? 아씨. 여기가 아까 갔던 마을이고 여기가 성. 여기 나가스 성. 아이고 나 여기를 한번 들렸다 가야 되나? 여기를 한번 안 갔네. 아 여기가 요정 마을 아니었나? 아. 기억을 잃었다. 큰일 났다. 여기가 해적. 여기가 그거 같은데? 여기가 그 멸망한 마을이고 고대인의 마을, 여기가 멸망한데, 여기가 해적섬, 여기가 동굴, 여기 요정마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우리 마을, 여기가 이제 우리 레피나 마을, 성. 성에 가서 한번 물어볼까? 내가 탑을 해결했는데? 하긴 탑은 성이랑 뭔 상관이겠어. 고대인의 마을 가서 한번 NPC랑 대화를 해봐야 되나? 고대인 그걸 깼으니까. 아 근데 나 이거 장로 마을이 먼저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순서상으로. 요정 마을을 가봐야겠다. 봄의 파편이 나오네? 너무 좋고. 아 근데 여기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지나갈 길이 없구나 뒷길이. 어 의미가 없네 이리로 가면.
폭풍 레벨업. 돈도 막 많이 벌고. 이걸 찾아봐야겠. 살아 숨쉬는 숲. 파판 3 살아 숨쉬는 숲. 자, 마을 나와 서쪽으로 사막인데 나무줄기로 뒤덮인 물체가 떠다닌다. 어찌할 방도가 없다. 아,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라네? 아, 원래 제가 고대인의 마을에서 그 소인의 빵을 얻었거든요? NPC한테. 그게 원래 초코보로 맵을 일주하면은 주는 빵이래요. 와, 그렇구나. 난 일주일을 하고 와서 빵을 준 거구나. 괜히 왜 빵을 주나 했는데. 살아 숨쉬는 숲으로 가서. 어? 살아 숨쉬는 숲으로 가서까지만 나와 있는데? 뭐야? 아니, 잠깐만. 만년산 나무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잠깐만요. 아, 아직 이 맵이 안 끝난 건가? 아직 이 맵이 안 끝난 건가? 그리고 이걸 더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뭔가 아다리가 맞는데? 그러면은 저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안 하고, 이게 나중, 근데 이상한데? 그 예언자가 이걸 살아서 숨쉬는 숲에 가보라 그랬네, 나한테? 아가스 성의 신간 하인한테 가라는 건가? 근데 이러면 또 의심되는 게 바하무트를 만났는데 바하무트 나보다 세면은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겠구나 하고 갈 텐데. 아, 근데 일본 게임은 왠지 한번 돌아오게 할 것 같은데, 이동한 다음에. 근데 근데 아가스 성에 나오는 신간이 하늘이라면은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뭔가? 아, 이상하네, 게임 이거. 가보자. 일단 지금은 되는 게 없고, 이렇게 쳐보자. 아가스 성 하인이라고 쳐보자. 아, 아가스 성의 비밀을 깨달아 버렸다. 물고기나 상대할 틈은 없어. 빨리 잡어. 때려잡어. 그냥 진행을 하는 건가? 저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레피나 동료로 만드는 건데 모르고 동굴에서 막 사냥했거든요? 그런 건가? 아, 근데 나 동굴에 사냥 얼마나 했길래.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까지도 레벨을 못 따라왔냐? 인구스가 아직도 레벨을 못 따라왔냐, 진짜? 사냥 얼마나 했길래, 내가? 원래 이런 게 이제 경험치가 늘어나면은 평준화가 되지 않나? 일단 여기 들어가서 촛불이 정면에 4개 있는데 거기서 맨 오른쪽 걸 건들면은 비일방이 열린대요. 와, 이거 잠깐만, 내가 이거 땡겨봤을 때 없었는데? 아, 뭐야 이게. 여기는 그냥 아이템만 나온대요. 오오오, 아니네? 3000길. 또 혹시 추가된 거 없니? 촛불은 다 눌러봐야겠어, 앞으로. 촛불 솔직히 몇 개 있지도 않아. 1500길. 미쳤는데? 이거 남의 성 이렇게 막 털어도 되나요? 나중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100길 뭐야? 1000길. 100길이야? 100길은 아니야. 어?
아 이거 길이네 이씨. 아 그럼 이게 맞네. 와 중앙에 문 열린거지. 아 문이 관계가 없는 거였구나. 어 관계가 없는 문이었네. 야 이거 진행하려면은 필수 진행인데 숨겨놓은 거야? 진짜 상도덕 없다. 야 뭐야 문 잠겨있는데 뭐 어쩌라고. 나 이거 열라고? 도깨비 방망이로 때려. 열쇠가 있어야 되나봐. 열쇠가 있어야 되네. 탈출 게임 같네요? 아 이걸 어떻게 열라고 나한테. 무기로 때릴 수도 없는데. 보자. 여기 뭔가 있을 것이야. 잠깐만요. 올라가서 상자를 캔 다음에 와 미친 게임. 나 이런 기능 있는 것도 몰랐어. 와 나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랐어. 이거 마법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C4를 앞에 세운 다음에 열 수 있대요. 개치사해. 처음 알았어 지금. 네? 오호 오호? 촛불 없죠? 아 그럼 성은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거 말고는 안 보이는데 여기? 빛의 화살 킬러보 어, 궁수 장비 나온다. 메두사 화살. 메두사 화살 석화인가 보다. 아까 메두사 잡았는데. 이런 기능 있는지도 몰랐네. 아, 야 도둑 좋다. 아, 사기네 도둑. 야 빨리빨리 숨겨진 길 있으면 내놔봐. 없네. 학자의 옷이래. 얼음의 책. 얼음의 책은 뭐냐? 불화살. 잠깐만요. 학자의 옷은 뭐 옷일 테고 얼음의 책이 뭐야? 어? 무기야? 32래. 아이고. 어? 못 끼네? 학자라는 직업이 따로 있나 보네. 아. 어어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아. 아. 아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아 이렇게 보내는 거구나. 아 나 이게 뭔가 했네. 뒤로 밀었습니다. 야 이름 레피아도 보내야지. 어 레피아는 가죽인데. 빛의 책 불의 책 얼음 화살. 야 이러면은 내 생각에 크리티컬을 크리스탈을 하나 더 하는 건가 본데. 그쵸? 어 저건 내 생각에 다른 직업이고 아직 내가 못 본. 한번 더 보자. 공략이 짱이네. 이게 다 털어먹은 다음에 그리고 그 위층에 있던 거는 다 털었고 나도 이게 끝이네? 그러면은 잠깐만 그거 나무 장로나무 한번 찾아보. 잠깐만요. 아, 와 숨겨진 아이템 겁나 많네. 나 진짜 하나도 못 찾은 거네. 잠깐 아가스 성 잠깐만 일단은 숨겨진 템이나 찾으러 가자. 이거는 그러면 진행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네. 너무 열받는 거는 별로 상관 돈만 나온 거잖아. 안 본 것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거면은. 나는 저 건너편에 있길래 아 나 저기 가능 진행이 있는 줄 알고 걷는 건데 그럼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였고. 아 맵 구조가 좀 이상해. 일단 먹었고요. 한번 내려와. 쭉 내려와. 세이브하고. 와 돈 겁나 많아. 여기서 아이템을 주울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어딨는지는 나도 모르겠고
막 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미쳤어. 얘 이 보였어요, 방금? 본 사람 있나요? 나 안 보였거든요. 누르다가 먹은 거거든요. 혼란 마법 효과. 와, 혼란이면은 이거 한 턴이었나요? 자신도 때리고 아군도 때리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다 누르면서 엔터에서 손 떼지 마. 엔터 손 떼지 마. 엔터 손 떼지 마. 다 눌러. 그냥 집 구조. 오, 야 미쳤어. 야 뭐야? 뭐야? 뭔데? 어떻게 저거? 저 따로 숨 끄면 어떻게? 야 스피드업. 야 어떻게 저렇게 숨겨놨냐? 와 이런 식이라고? 너무 깡패잖아. 어? 어? 잠깐만. 야 이게 말이 돼? 나 얼음 지팡이로 바꿔야지. 쌍얼음이다. 난 얼음이 좋아. 너무 더워 지금. 혈압이 너무 높아. 아니 저거 야 이거 너무 어거진데? 그러면은 그 아까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 족 애들은 봤고 고대인의 마을. 고대인의 마을은 고대인의 마을은 고대인의 마을은 숨겨진 게 없다는데? 오엘의 탑으로 가라는데 그냥? 잠깐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은 그게 없어 지금. 잠깐만요. 없거든요 진짜? 어 없어요 지금. 그 장로 그게 없네. 어 이게 패미콘 버전인가? 뭐 옛날 버전에 없네 그냥 아예 장로 나무가. 그럼 나 어떻게 깨라고 저거? 잠깐만 어떻게 깨라고. 그럼 없으면은 공략이 없네. 그냥 옛날 버전에 없대요. 장로 나무가 없어 아예. 난 또 어쩌라고 그럼. 아가스 내 생각에 그러면은 그 아가스 성 하인이라는 건 나중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냥 진행이나 합시다. 아예 없고 진행하면은 하인 같은 게 나오면 나중에 생각나면 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 바하무트도 그렇고 그냥 나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안 보였으면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의도한 거 아닌데 좀 세졌습니다 우리 파티. 돈도 많이 생겼고 마법도 다 배웠고요. 새로운 마을로 빨리 갑시다. 다음 진행하면 또 새로운 아이템이 있겠지. 하지만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공략의 힘으로 여기로 가라 그랬거든요. 좀 봅시다. 아 원래는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도 갈 수 아 갈 수가 없겠구나. 여기밖에 못 가는구나 바다가. 여기서 어디였죠? 여기 아 여기지. 여기서 배를 받았죠. 여기서 배를 받고 여기밖에 못 가네. 아예 못 가네 여기를. 그럼 막혀있던 거였네. 이번에 이렇게 온 거네요. 맵은 한 바퀴 돌았으니까. 아 네? 야 잠깐만 저게 뭔데? 어? 잠깐만 야야야 잠깐 저거 뭐 어 잡았으면 됐어. 드래곤이 나오냐 무슨? 아 그래요? 오리지널에 없었나봐요. 아 아무도 그런 거 같죠? 그럼 인정이죠. 아 이게 탑이네 지금. 여기 아니야 그러면? 제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돌았거든요? 여기가 그럼 안 들어간대죠. 여긴가 보다 그럼. 아마도 이렇게 돌았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거네 지금. 근데 이렇게 돌았으니까 굳이 갈 필요 없고 여기만 못 간 거네 확실하게. 그쵸? 맵은 다 돌았고 여기는
여기 강도 못 가는데 여기 강 아예 가는 길이 없네요? 저 섬만 가면 되나보다. 와, 옛날 게임 역시 하드코어에. 아, 인어공주다. 인어공주 얼굴만 뭔가 화질이 좋은데? 자동으로 잡아. 어, 여기 왔나 본데 맵이 알찬데? 야, 여긴가 보다. 한 바퀴 돌아서 반대쪽으로도 갈 수 있네요? 일단 여기로 가죠.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어, 드워프 동굴이래. 여긴 뭐야. 내려가는 길 있고. 드워프 라리오, 큰일이다 큰일. 여긴 드워프 일족이 사는 동굴. 어? 최근 아이들이 탐험하러 나간대네. 그래? 비공정에 탔을 때 처음 할멈과 만났단다. 어, 비공정 만드는 할아버지죠. 계단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게 주수를 걸어놨다. 쿠츠코라는 녀석이 뿔을 가져갔어. 지금 문도 있네? 얼음으로 된 두 개의 뿔. 얼음으로 된 뿔을 쿠츠코라는 녀석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상점이니? 와, 뭐야. 대피할 거네? 이건 좋다. 어, 잠깐만. 그럼 헬멧 3개 사야 되는 거야? 아이스 한번 하나 사고? 와, 너무 역겨운데요? 그 조금이라도 세지면 좋죠? 야, 너 이제 많이 세진 것 같다, 얘네들. 어, 좋아요. 장갑을 안 파는 건 좀 거슬리는데. 못 파는 상점인지도 안 써놨어. 그냥 무 길만 있어. 여기 무인가 보죠? 에, 뭐야. 28? 속성 안 붙어있네? 이건 뭐야? 다이아 종? 종이야? 아, 이거 사제 건가 보다. 데미지 세다. 그건가 보네. 탈리스만 아니야? 알고 있나, 인간 전사. 동쪽 바다로 가면 이상한 곳이 있다. 뭐? 기살이라는 마을이 있지. 아, 그렇군요. 동쪽 마을로 가면, 뭐야. 아, 전사는 파고들기를 하면은 받는 피해도 커지지만 큰 피해를 준다. 흑마법선, 흑마법을 사용하며. 정마도사는, 아, 여기서 설명이 나오네. 백마법, 이제 나오냐? 레벨이 높은 마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 도둑은 빠른 스피드야. 아이템으로 훔치거나. 아, 잠긴 문을 푸는 게 여기서 나오네. 도주 기술을 사용하면 도망치는 도중에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량이 증가하지 않아 편하지. 아, 그래. 이건 됐고. 하이포션을 좀 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하, 사자. 어. 아, 진짜 비싸. 겁나 비싸. 좀 많이 할인받긴 했네. 아니죠. 실패지 없어.
저 유리 같은 예쁜 탑에서 지진 때문에 없어졌어. 그 자리에 동굴만 남아 있어. 어, 그래. 아, 드워프는 헤엄을 못 쳐. 팔다리가 짧아서 미개한 놈들. 어. 아. 보물 창고로 가는 길을. 드워프가 아니면 못 가지만 대지는 하지 않는다. 말로만 못 갈 뿐. 아씨. 길이 없는데? 혹시 숨겨놓은 거 없니? 여기는 뭐 없니? 그럼 절로 가자. 어, 그냥 가지네? 헤엄을 못 쳐서 못 가져왔다 이거지? 뛰어들어 볼까? 아, 개구리야? 아, 개구리는 솔직히, 아, 야, 잠깐만, 야, 무슨 이벤트 두 번 보여줘. 또 이벤트 이미지 약간 긴 거, 킹받아. 위에 있는 동굴 가기 전에 찾아주고 갑시다. 근데 이거 소모량 다 해제되면 너무 극혐일 것 같은데? 일본에선 개구리도 막 회쳐먹지 않나? 막 산채로 그냥? 그게 너무 미친 것 같아 진짜 가끔 보면은. 야 그거 유튜브 영상 보고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모르고. 개구.. 아 얘 이번에 아이스 방망이로 꿀 좀 빨겠다. 야 그거 보고 개깜짝 놀래가지고.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세? 뭐야? 아, 방어력은 별로.. 데미지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얘네는.. 어 잠깐만 이건 마법으로 잡아야겠다. 잡았지? 아 도적이 좀 지금 안 통하네. 이거는 블레이자로 잡겠습니다. 광역으로 잡을까? 광역이 더 셀 것 같은데 오히려? 나머지는 그냥 안구스만 돌격으로. 야 죽겠다 이러다. 왜 이렇게 골고루 때려? 와 이거네. 다른 애들은 때릴 필요도 없네 이 정도면은. 근데 나 뒤로 보내지 않았나요? 왜 맞는 거죠? 이러면 되겠다? 뒤로 보낸 놈이 다 맞았어. 얘네 한 대도 안 맞았어. 개열받아. 금바늘. 개징그러워. 멘티코인가 봐. 멘티코한테도 얼음 통하니? 어, 꽤 세게 들어간다? 어. 그것보다 얘네 너무 센데요? 되게 골고루 때려서 너무 열받아. 오, 세다. 얘네 엄청 세다. 데미지는 그렇게 안 센데. 그냥 튼튼해. 너무 킹받게. 이거 나 마법을 단일로 바꿔야겠어. 하나씩 잡는 게 나을 것 같네. 하나씩 잡아도 꽤 세네요. 딜 분산 애매하게 시켜서 남는 딜 남기는 게 더 역겨운 것 같아. 야, 타임.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싸우지 말고. 이번에는 파이어로 가자. 1레벨 마법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 파이어는 안 통하네. 블리자드네, 블리자드. 분리자들을 가야겠네. 아, 야! 아, 왜 이렇게 쎄, 진짜!
블리자드가 킹이네. 킹리자드, 킹리자드. 약점 찾는 게 조금 귀찮긴 한데 효과는 확실하네. 잠깐만요, 저 밑에 길 있지 않았나요? 착각인가? 어, 이제 좀 달았다 다른 애들. 뭐 생각보다 많이 채워주네? 아, 왜 무슨 이 코앞에서 맞춰 이씨. 와, 겁나 약해. 실화인가? 와, 진짜 쎄, 마법. 아, 잠깐만. 석화 건다고? 야, 석화약 별로 없어. 아, 진짜. 그건 아니야. 마법도 없어, 나 석화 해제 마법도. 아래 길이 있지 않았나요? 아. 아, 나 이거 보고 자꾸 헷갈려. 미친 게임이야, 진짜. 와, 진짜 튼튼해. 그냥 300인가 봐, 체력이. 야, 진짜 튼튼하다. 아니, 나 이 레피나 갑자기 딜 안 들어가는 거 너무 화나. 너무 화나. 레피나 이 새끼 이거 딜 갑자기 못 넣거든요? 여기는 다 길이 아닌가 보여. 번개 마법도 좀 잘 통하나 보죠? 아이템 주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광역으로 썼어야 되는데. 야야야, 그런 거 맞지 마. 아, 왜 걷다 써, 미친놈아! 어, 진짜 약하다, 레피나. 레피나 개쓰레기인데? 잠깐만, 왜 이렇게 약하지? 자, 300이 들어가는데 안 죽는다고. 한 400 되나 본데, 진짜. 와, 진짜 세다. 마법사 없으면은 얘네들은 진짜 힘들다. 레피나 정도인데도 데미지가 60 들어가는 거면은 너무 센 거지. 양심이 없네. 이제 딜도 별로 안 센 놈이 저렇게 튼튼하니까 개열받아. 차라리 센 거다 싶을 텐데, 저번에 스켈레톤처럼 그렇게 한두 방 죽이고 그러면은 딜은 애매하게 낮은 놈이 그렇게 튼튼하니까 마법도 괜히 많이 써야 되고. 어, 지랄하지 마. 미친듯이 봐. 석화가 걸려. 야, 존나 사기. 금바늘이 들어가 있다. 약간 발더스 게이트 도중 느낌인데, 지금 저렇게 딜 안 나오니까 약간 쓸모 없는데 함정 같은 거 피하려면 써야 되는 딱 그 느낌이야 지금. 너무 열받아. 3000 길이 들어 있다. 내가 성공이네요. 어, 이제, 야, 잠깐만. 정신 차렸냐? 아. 이번에는 마법사가 지랄이네. 이번엔 마법사가 지랄이네. 물에 사는 애들이라서 불에 강한 건가?
그냥 써. 어, 불법 써 상관없겠는데? 어, 데미지가 도적에 금방 잘 들어가니까. 290이다. 그건 아니지. 어, 갑자기 인구수 떡상. 개뜬금 떡상. 아, 미스. 아, 저거 진짜 싫어. 저런 거 쓰지 마. 야, 미친놈이야, 진짜. 석화를 걸어. 양심이가 없어요. 레피아 레벨업. 와, 뭐야 저 하얀 거는? 나 글로 안 갔는데? 쿠즈코야, 네가? 천사 살게 달려있어. 개역겨워. 이불은 넘겨줄 수 없어. 나 회복도 안 했는데. 생긴 것 봐. 개 징그러워. 자, 볼까요? 뭐가 약점인지? 일단은 분리자들을 먼저 쓰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아직 체력에 여유가 있으니까 슬립을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훔칠 거고요. 나는 딜 무적. 훔쳤냐? 하이 포션이다. 야, 500원짜리 훔쳤네. 아우, 겁나 약하다. 이 정도는 마지막에 슬립. 아, 킬링받아. 아이, 갑자기 배속 안 된 거 보니까 약해 보여. 오, 야, 블리자드가 약점이네. 그쵸? 그러면은 분리자가지. 와, 8레벨까지 있느라고. 굿서클은 없구만.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인건가? 야, 나도 얘도 쓰고 싶은데. 그럼 썬더 한번 쓸까? 에어로 쓸까? 아, 썬더 한번 쓰자. 썬더 쓰고 에어로 한번 써보자. 언니 때려. 돌격. 전사는 진짜 심플하다. 돌격만 하면 돼. 10대 맞았는데 60 달았어. 개열받아. 분리자가 577. 1레벨이랑 3레벨이랑 데미지가 두 배 정도 차이 나네요. 에어로 써야겠다. 너는 똑같이 쓰는 거고. 너는 에어로 써야지 이제. 사실 뭐 회복할 정도는. 할 수 없어? 개쓸 뭐 없어. 아, 너 자일이나 해라. 자일이나 해. 회복하면 안 될 뻔했네. 또 법사 원맨 팀 원맨 쇼야? 다 넣겠다 혼자서. 75.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개알. 몇 차? 100. 아, 잠깐만, 그거 아닌데. 100은 아닌데. 100은 뇌절인데. 500. 잠깐만, 호빗. 아, 케알라지. 전체로 갑니다. 케알라 많이 차니까. 일반 포션 좀 매겨줘, 호빗이한테. 넌 돌격하고, 딜루적하고. 아, 도적이 너무 쓸모없는데? 딱 발더스 게이트 도적인데? 지금 너무 개 쓸모없음. 아, 야. 아, 제발, 진짜 걘 아니야. 어, 지케아라는 것 봐. 야, 100은 채워봐. 100 채워. 100은 봐줄 수 있어. 케알만 두 번 써도 안 되네. 야, 근데 진짜 세다, 악마. 그치, 이거지. 돌격. 남았니? 아, 씨, 없어, 이제. 아, 4번 스킬 쓰고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암흑 상태에 안 들어가겠지. 보스는 안 통하는 것 같거든요, 상태 이상 3개 이거 다. 분리자드나 걸겠습니다. 딜루적 하죠. 호빗 자일하고 그냥 때려야 되나? 아니, 아이템 쓰자. 남극의 바람. 인구수는 딜루적. 인구수 은근히 제가 팝니다. 나쁘지 않아요. 남극의 바람. 야, 남극의 바람 세다. 1레벨보다 센데 2레벨 정도 되나본데 데미지? 좋아요. 파티 풀피. 야, 세다. 야, 이번에 바깥 했다, 도적. 그래, 도적은 아이템이나 써. 돈으로 이겨야 돼. 구할 수 없는 아이템인데 소모해서 승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숙련 놀랐습니다.
드워프의 뿔을 얻었습니다. 야, 제철이 꿈틀대고 있는데 가서 뿔 가져온 거야? 용감하다. 야, 옛날에 그 호빗이가 아니네. 어? 없어졌어. 뭐 어때? 빨리 돌려주자. 야, 쿨한 것 봐. 담력이 전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정마법사가 돼서 이거지. 마법도 쓰고 딜도 쓰고. 이때 뒤에 이상한 거 따라오거든요. 그림자인가요 설마 저거? 운석은 아니죠? 이거 내가 못 가져가니? 여기 있는 거 한 움큼만 지어가도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아니 그것보다 나 나가려면 걸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던전 그 탈출 마법 써보자. 아 얘가 아니고요. 아 썬더라 써서 그냥 다 죽여버려. 귀찮아. 어 잠깐만 회복됐어 나? 어 횟수 다 회복됐네? 어 그래도 썬더라야? 이거 한번 써봐. 궁금해. 레벨업 했나? 레벨업 안 한 것 같은데? 던전 탈출! 어? 여길 탈출하지 말고 던전을 탈출하라고. 미친놈아. 아 이렇게 탈출하는 거구나. 저 뿔 가져왔어요. 여기요. 아 라리리리라 히호. 고맙다. 그거 분명 드워프의 뿔이야. 아 돌려놔줘. 지금 재단의 주문을 풀겠다. 뽀뽀이. 아, 이제 재단으로 접근할 수 있어. 재단 위에 뿔을 놔줘라. 아, 뽀뽀이. 여기다 놓으면 되나요? 밸런스 있게? 아! 아! 개불편해. 야 반대로 놔야지. 쿠즈코 너의 그림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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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자가 왜 따라오나 했더니 너였어? 개 어이없네. 심지어 제가 날개를 가진 상태로 헤엄쳐가지고 곰쳐갔던 거였어? 야 그림자 왜 따라오나 했는데 진짜 얘였어? 와우 바보 같으니. 이건 얼음의 뿔이다. 화염을 다스려 크리스탈로 향하는 길을 여는 열쇠다. 네? 나 왜 안 읽고 넘긴 거죠? 미쳤나봐. 야 어떡할 거야. 아, 북쪽산으로 가라네? 아 그래? 이거 뭐 노래 하지 마. 나 자고 갈 거야. 노래 왜 이렇게 긴박해. 나 자고 갈 거거든. 어, 내일 아침에 갈 거야. 다. 야, 근데 쿠즈코면은 솔직히 쉬울 것 같은데? 내가 의도치 않게 노가다한 값어치를 했거든요. 쿠즈코 쉬웠거든요. 이건 뭐 이 정도면은 내 상대가 되지 않지 않나. 마법 같은 것도 합니까? 드워프는 마법을 안 쓰나봐. 원래 드워프는 원래 판타지 설정으로 주술을 쓰지 않나? 마법이 아니라? 발더스에서 썼던 것 같은데. 약간 마법도 주술처럼 쓰지 않나? 사이비처럼? 춤추면서? 킹밖에? 춤추면서 쓰는 마법 맞고 죽으면 진짜 기분 나쁘겠다. 개더럽겠다 진짜. 와 겁나 쌤. 이거지? 화염의 동굴. 아씨! 어 이건 딱 봐도 얼음이죠 얘네는? 볼 것도 없죠? 아 블리자드. 나머지는 그냥 때리면 되겠다. 블리자드. 와 겁나. 딱 그 토마토 수준인가봐. 다른 거는 뭐 다음 턴이면 풀렸으니까. 와 겁나 쎄. 여기는 완전 내 존이다. 여기 블리자드 통한 애들 겁나 많네. 메두사도 꽤 통했는데 쿠즈코도 통하고. 남극의 바람이 들어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건가 불로? 너무 역겨운데? 아 개쎄 보여.
처음에 나온 보스 아니야? 의외로 방어력은 안 높네? 500? 별거 아닌데? 생긴 것만 하려 하지? 가자. 많이 아프니? 어, 이 정도 맞을만해. 얼마 안 다네. 예스! 남극의 바람. 얼음 마법이죠? 나 마법 좀 사올걸. 얼음 마법 좀 사올걸. 얘네가 그걸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주면 되잖아. 호빗이 얼음 마법 하나 주면은. 야 뭐야 안 죽었어? 600을 맞고? 독한신. 아 나 죽겠다 이러다가. 야 뜨거워. 세 번이나 써야 되네. 숨겨진 길 있어도 안 가는 게 낫겠다 여기면. 아 뭐야 왜 이렇게 넓어. 피닉스의 깃털. 아 이건 인정이지. 걔 심통난 몬스터 나왔어. 개 심통났어. 아 좋아요. 어 잘 들어간다 데미지. 돌격. 어 야 세다. 아 밸런스 있게 잘 때렸네. 물리 안 통하는 놈을 마법으로 잡았고. 아 그만 나와. 아 백어택이래 심지어. 죽는 거 아니지? 어 이건 진짜 센데 얘네들 이렇게 싸우면은. 내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케어리 부족하겠어 보수전 가면은. 색칠러리 진짜. 블랙 워그레이몬이잖아. 블랙 워그레이몬. 아이 내려가는 거 여기네 길이 그러면. 아이씨 왜 한 번에 맞추고 그래. 파밍해야 되는데 괜히 불 데미지만 더 맞잖아. 킹 밖에. 아 겁나 많아 진짜 몬스터. 삼보일배야. 야, 630 들어가는데 버티는 거 진짜 개열받은. 아, 겁나 많이 박혔는데 버티는 것 봐. 개킹받어. 와, 700박 700. 혹시 내가 얼음 지팡이를 껴서 얼음 데미지에 약간 보너스가 있는 건가? 그건 아니겠지? 프리즈 블레이드. 야, 불 장비 있지 않았나? 너 말고. 아 인구수가 너 장비빨을 생각하면 넌 이건 아니야. 이거 불속성 쓰고 있었어? 불덩어리들 보면서?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바이킹엑스랑 프리즌 소드. 어째 데미지 안 박히는 것 같더라고. 어 진짜 세다 정말 없어. 돌아갈까 그냥? 마법 좀 사올까 진짜로? 마법의 가성비가 너무 격이 다른데? 그냥 전사를 법사로 바꿔야 될 그 정마법사로 바꿔야 되나봐. 그 정도로 가성비 차이가 심해. 저건 전투할 때 한번 써야 되니까 이거나 쓰죠. 이제 마법 진짜 없다. 사사도 재수없게.
아유 재수 없어. 사사야. 임팩트 클로 이거는 뭐 몽크 거겠죠? 어 이게 비밀이지 딱 봐도. 그치? 가자. 여긴 진짜 아이템 숨겨놓으면 안 되는 곳이다. 진짜 불데미지를 맞으면서 진행한다는 게 너무 열받아.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긴 진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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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뇌절하지 마. 예선에서 끝내야 돼. 와 근데 진짜 횟수 엄청 많다. 아이템 좋은 거 좀 줘봐. 포션. 미묘한데? 야! 어 진짜야? 아니 왜 개걸 훔쳐? 옆에 있는 거 훔쳐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구수 숙련도 야 근데 되게 잘 뽑았다 게임. 야 아이템 숨겨놓은 거 빨리 갖고 와봐. 다 숨겨놓은 거 알아. 빨리 열어봐. 없구만. 보스전이죠? 아 어어어 크리스탈이다. 새로운 직업 나오나 보다. 아 나 이제 회복모 별로 없는데. 불의 크리스탈을 힘을 빼앗아 나는 더 강해졌다. 빛의 계시를 받은 너희를 쓰러뜨려야만 궁극의 불의 힘을 얻을 수 있지. 너희들만 죽어줘야겠다. 호호. 어 얘 걷기만 해도 지진나. 굼척굼척. 한층 더 강해진 쿠즈코가 공격해왔다. 네? 갑자기 갑분 뭐야 이거. 블리자라. 뭐 딱 봐도 이거는 그거죠? 아 여기다 냉기 하나 했어야 됐어. 여기다가 블리자가 넣고 이거 슬립 뺀 다음에 여기다가 그거 넣었어야 됐어. 얼음 딱 맞는데. 어차피 쓸 것도 없는데 에어로나 써라. 아. 훔쳐. 당연히 저 포션 주겠죠? 돌격. 하이 포션 좋아요. 두 번 때리는 거면 패턴은 똑같네? 데미지도 비슷하고? 그럼 불기소를 쓴다는 거겠지? 불의 힘으로 강해졌다니까? 아 눈이 너무 붙어있다 야. 사이클롭스인 줄 알았다 야. 불 데미지 더 세게 박히는 것 봐. 분명 570 박혔는데 에오로 5 박혀. 오 이건 좋다. 블리자가 받고 호비시는 썬더를 박을래 힐을 할래. 힐을 굳이 벌써 할 필요가 있을까? 썬더나 해? 아 어차피 그것도 있는데 케알라도 있는데 썬더 한번 쓰고. 너는 아이템 써야지? 이제 너의 진명목이 나올 때지? 아, 남극의 바람. 아무튼 돌격 계속 쏠쏠하게 바뀌네요? 이대로 가도 되겠는데 계속 전투. 야 세다. 오히려 더 약해진 거 아니야? 야 그만 때려. 아, 뒤에 있어서 좀 덜 세게 맞나봐. 아! 극혐. 평타나 칠걸. 풀리자라. 야 겁나 쎄. 너는 얼마 바뀔거야? 어 야 이번 턴에 2000 바뀌었어. 2000 아닌가? 700 500 아 1500 정도 바뀌었네요? 숫자 계산 못하죠. 큰일났죠? 얘가 게임에 절여져서 숫자 계산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애매하게 때리지마. 아 인구수 1조. 넌 당연히. 아 여기서부터는 그냥 오토 돌리면 되는구나. 남극의 바람 KR. 돌격! 앞에 있는 애들만 때리는 것 봐. 겁나 착해. 우리 호비신은 케알. 아, 자일. 여기서 똑같죠?
앙구스가 좀 많이 아프다. 오, 야, 뭐야, 왜 그래? 어, 야, 야, 존나 쎄! 케알라 써야 돼, 이번에는. 분리자라? 어, 잡았다. 야, 너 더 약해진 거 아니냐? 브레스 한 번밖에 못 뽑았어. 3700, 700 포인트. 레벨업, 레벨업. 더 약해진 거 같은데? 이게 마법사다. 솔직히 전사 사인팟이었으면 졌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졌다, 진짜. 진짜 냉기 약하네. 900이 박히네, 거의. 내 생각에 지금 불, 그 냉기검 나오면서 전사 데미지가 세게 박힌 거거든요, 진짜? 데미지 자체도 지금 66인가 그러잖아요. 돌격 들어가고. 내 생각에는 마법이 너무 사기야. 3배 박혔어, 지금. 그 강한 전사의 3배. 빛의 전사들이여. 빛의 전사들이여. 화염 속에 잠들어 있는 빛의 의식을 그대들에게 선사한다. 빛과 어둠을 가르는 자들이여, 이 세계에 다시 희망을. 어, 새로운 직업인가봐. 아싸씨. 예이. 뭐 던전 그 탈출 써도 되지만 일단은 저기 뒤에 아홉째 있으니 그거 쓰겠습니다. 어이구, 다 회복된 건가요? 오, 그럼 직업 생긴 건가? 저기요, 뭐 이렇게 싱겁냐. 나가서 일단 보자. 여긴 뭐 아이템 안 숨겨놨겠지. 원래 이런데 숨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다크소울2도 아니고 이거. 아이고, 뿔 그럼 가져온 거야? 난 뿔을 안 가져왔는데? 지금 죽이고 나온 거 같은데? 자, 저장을 일단 하고요. 어디 보자. 직업 보자. 어? 밑에 생겼어. 원래는 사냥꾼 대지 도둑이 위에 있었죠. 이렇게 6개 있었죠. 어, 사냥꾼, 나이트, 학자, 풍수사 생겼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는 편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파이널 판타지 3 나무. 나무이키님. 아이고, 같이 볼까요 그럼? 자, 어디 보자. 브레크리스탈이었죠 이번에. 사냥꾼부터 보죠. 사냥꾼 하면은 여기 있죠 지금. 이 직업이죠. 아, 이거는 바꿔주자 한번. 사냥꾼은 레피아 주면 예쁠 것 같은데? 사냥꾼 할래? 아, 근데 도적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냥꾼 룩을 보고 싶으니까 레피아 한번 시켜볼까요? 어, 솔직히 하이포션밖에 안 주잖아. 이렇게 하자. 스와펠 쓰는 걸로 하자. 레피아는 당장은 약하니까 사냥꾼 해. 아, 나중에 뭐 바꿔줘도 되니까. 자, 사냥꾼. 어, 좀 어울리죠? 옷은 안 어울리지만. 특수능력은 방어, 난사, 무기는 활과 화살, 투척무기 라고 합니다. 활은 이제 후열에서면 데미지가 안 나오는구나. 아, 데미지가 반감되는구나. 아니, 몰랐어. 활은 후열에서도 100% 데미지를 쏠 수 있고. 화살을 소모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 실제로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난사를 하면은 그딴 공격력을 낮추고 대신 4번 때린다고 합니다. 아, 원래는 이제 0.2로 4번 때려서 0.8로 데미지가 평타보다 약하지만 숙련도가 높아지면 0.3, 0.4, 0.3, 0.4로 늘어서 이득이 되고 대신 화살 소비가 많아진다고 해요. 굉장히 뭐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로 바꿔서 싸워주면 된다는 거겠죠. 한번 써보죠. 후열에 데미지 반감되는 건 몰랐는데. 킬러보우에 일단은 얼음 속성으로 갈까? 매도사선 필살기 같으니까 43 데미지. 별로 안 세네요? 지금 제일 낮은 호빗이 50인데 업사는 뭐 노네. 자, 그럼 다음 직업은 나이트. 이거는 뭐 전사직이니까 인구수 주면 되겠죠? 나이트로 변경.
짜잔. 귀엽네. 약간 성냥팔이 소녀 같기도 하고. 자, 나이트로 변했습니다. 아, 스테이터스 좀 볼까? 이게 변신 직후에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죠? 나 높네. 14, 14, 16, 17, 17. 1레벨 차이 나긴 하는데. 이건 지금 떨어진 상태니까 몇 턴 동안은. 자, 전사의 상위직으로 능력은 지키다와 백마법이 있습니다. 지키다를 사용하면은 숙련도에 따라서 데미지가 감소된다. 이거는 뭐 자신을 지키는 건지 동료를 지키는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반 방어를 이제 일반 방어가 원래 처음엔 더 좋은데 숙련도가 올라가면 일반 방어보다 좋아진대요. 백마법도 1레벨 마법까지 쓸 수가 있다. 이건 좋네요. 케알라랑 포이즈나 같은 거 쓸 수 있다는 거죠. 흥범 없으면 좋을 텐데. 아, 그리고 이제 주무기는 검. 그리고 빈사 상태의 아군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달려가서 막아준대요. 막아주는 건 통상 공격뿐이고 마법이나 물리 계열의 스킬은 맞아줄 수가 없고 일반 공격만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괜찮은데? 컨셉이 확실해졌는데? 원래 노딜이었는데? 장비를 맞춰줄까? 너도 이제 이거를 맞춰줘야죠. 까먹은 게 아니라. 안 맞춰줬던 겁니다, 사실 저는. 아, 플레임 메일이 남는 게 여분이 하나 있었지? 장비가 단단하네. 앞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프리즈 소드랑, 이번엔 플레임 소드, 셀러맨더 소드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죠, 데미지. 방어구, 이렇게. 초구는 얼음 헬멧. 자, 다음은 호빗이 뭘로 바꿔주면 되나? 새로 생긴 직업이, 잠깐만요. 몇 개가 생긴 거야? 네 개가 생겼네. 다 바꿔줘도 되겠는데, 그럼? 다음 직업은 학자. 조사하다가 있고요. 흑백마법을 3레벨까지 사용할 수 있고, 무기는 책입니다. 아까 장비를 주었죠, 학자 장비를. 옷이랑? 성에서. 그건가 봅니다. 이거는 변신을 시켜주죠. 다른 걸로 또 변신시켜도 되니까. 미리 직업 체인지를 해주죠. 학자. 학자가 법사일 줄 알았는데, 그거랑은 약간 다른가 보네. 좀 어울린다? 귀엽네. 학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학자를 좀 읽어보죠. 맞다.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볼까? 정마법사랑? 정마법사는 5레벨까지 마법을 쓸 수가 있다네. 파판의 상징인 직업이래요, 정마법사는. 얘는 3레벨까지면 더 못 쓰는 거네. 특성으로 전투 중 HP 회복 아이템과 공격 아이템을 사용하면 두 배의 효과가 나온다. 오! 포션을 사용하면 100이 찬다는 거네? 방어력이 뭐 낮고. 아이템을 사용하는 직업이네요? 학자가? 되게 구려 보이는데? 잠깐만. 별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장비는 좋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장비는 투구를 같은 건 하나도 못 끼네? 학자의 옷. 투구를 못 끼는구나. 자, 이렇게 됐는데. 나도 바꿔줘야 되나? 나는 흑마법사 하고 싶은데 흑마법사가 좋은데 나는? 내 취향인데? 다음 직업은 이제 풍수사. 그러면은 나도 아예 바꾸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바꾸지 뭐. 바꾸고 싶지 않은데? 잠깐만. 바꾸고 싫은데?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학자는 아이템이 이제 두 배 보너스라 그랬거든요? 야, 근데 이거 안 써놓으면 내가 어떻게 알지, 학자를? 그리고 이제 마법을 3레벨까지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평타만 한번 때려볼까? 그렇게 한번만 해보자, 그럼. 한번 때려보자. 솔직히 매력이 너무 없지 않나요, 학자는? 아이템 두 배면은? 아니, 물론 그 남극의 바람 두 배면은 분리자가 레벨 3보다 셀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렇네. 야, 누구 마음대로 때려, 이씨.
이런 식으로 이제 마법을 쓰면서 평타를 때릴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때려봐. 벌로 때리고. 넌 연사는 필요가 없겠죠? 한번 때려봅시다. 인구수는 100마법 이렇게 있습니다. 지키기도 있고요. 지키기 한번 해볼까? 지키긴 그다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키면은 뭐 딜 다 받아주는 거야 뭐야. 300 데미지. 오 잠깐만. 너무 센 거 아니니? 딱 뒤에서 데미지 넣기 괜찮을 것 같은데? 쟤는 딱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의외로 궁수가 좀 매력이 없네요 더. 아 채굴 6대 때리는 것 봐. 개극혐. 근데 전사는 돌격이 없어서 이거는 좀 그렇네요. 전사 돌격 데미지가 꽤 쏠쏠했는데 뭐 그래도 피닉스의 깃털을 쓰는 걸 좀 방지해 주겠죠. 가서 맞아준다니까 데미지를. 나이트로 갈 거고 어차피 쟤는. 아, 전사가 좀 매력이 의외로 있네요. 나이트보다는 데미지가 있으니까. 학자가 좀 매력이 없네. 나는 그럼 이대로 가고 학자를 바꿔주자. 학자가 지금 내가 너무 얘를 치우치게 만들어서 풍수사로 한번 만들어보죠. 풍수사. 아유 눈 그거 에스키모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에 뭐가 달려있군요. 자 풍수사. 지형을 사용하며 맵의 많은 지형으로 적을 공격한다. 아 머리 뒤에 있는게 그 머리 그 묶어놓은 거구나. 근데 이거 그럼 불이면은 불로 공격한다는 거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무슨 장비 그런 게 안 써있는데? 이 직업만? 데미지가 세대요. 데미지가 근데 랜덤이고 지형에 따라서 변하고 그렇게 써있습니다.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마법을 못 쓰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거든요? 마법을 아예 못 쓰네? 지형으로 싸운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럼 마법을 못 쓰는데 지형으로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야? 그냥 학자 할래? 야! 안 되겠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 지형으로 싸운다는데 마법이 없어. 마법을 뭐 지형으로 싸운다는 게 무슨 말... 아 특수지가... 아 특수기술이 있나 보구나. 아 그런 건가 보다. 해보자 해보자. 지형으로 싸운대요.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그것만 보고 가는 직업이겠죠? 맨 주먹도 사실 좀 셉니다. 자 일단 쟤는 이걸로 잡죠. 얘는 좀 상성을 좀 받으니까 많이. 너가 지형이라는데 나머지 방어해봐. 오, 야 데미지 왜 저래? 죽을 뻔해서 한 번에. 빈 상태니까 지켜주겠지? 마그마. 오? 보스전 같은 데서 못 쓰겠다. 셀러맨더면 마그마 쏜다는 거 아니야. 데미지가 세네요. 학자보다 괜찮은데 범용성은 학자가 더 낫겠지. 1회 3레벨까지 주문 쓰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셀 것 같은데? 잡몹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궁수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풍수사랑 학자가 제일 좋아 보이네요. 마법을 쓸 수 있으니까. 아 맞다. 나이트는 마법 쓸 수 있지. 나이트를 나쁘면 안 되는구나. 마법 쓸 수가 있구나 얘가. 얘가 못 쓴 거지. 그러면은 풍수사를 뒤에 빼는 이제 레피나를 풍수사로 할까? 레피나를 풍수사로 하고. 왜냐면 나 아이템 저 화살 들고 다녀야 되는데 까먹을 것 같아 귀찮아. 이렇게 하자. 레피나가 풍수사를 하고 너가 풍수사를 해. 지형은 약간 좀 재밌으니까 특징이. 그리고 호빗이 학자를 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호빗을 뒤로 빼. 어 이렇게 빼. 이러면 나이트가 혼자 몸빵 다 하는 거죠? 어, 이러면은 딱 맞는 거 같은데? 아 근데 힐을 좀 하자. 여기서 세팅을 좀 해줍시다 그러면은. 오, 전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다. 마법이 여기 없으니까 지금 뭐 드워프 마을로 가면 되는데 저 마을 갔다 가자. 상관없겠지 뭐. 오, 설마 뭐 전투 시키겠어? 지금 너무 좀 정비가 덜 돼 있긴 한데. 어, 사냥꾼은 좀 너무 클래식이네요. 여러 의미로. 어, 저건 좀 재미없죠 그러면은. 아, 너 진짜 길 거 없다. 그럼 뒤에 계속 살아야겠다 야. 빛의 책이랑 얼음의 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불애들이 있으니까. 학자의 옷. 아, 저 장비가 좀 부족하네요. 사야겠다 이거는. 풍수사가 조금 재밌을 것 같네. 이 게임이 상성을 좀 크게 받아서 약간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잡몹 처리는 뭐 잘하겠지 알아서. 그리고 뭔가 단계가 되게 높은 것 같죠? 마그마 이런 거 쏘는 거 보니까 그냥 불보다는. 레피아가 마도사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너 마도사구나. 이거 말고는 입을 게 없네? 일단은 뭐 옷은 입혀줘야 되니까. 아 마도사의 옷 괜히 팔았네. 돈 날렸잖아. 뭐 나의 뭐 비밀 아이템 많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저 녀석은 지형을 쓰니까 항상 평탄 안 친다고 보면 되겠네. 그냥 지형만 쓰는 거 아니야. 되게 특이하다. 아 종을 낀다고? 다이아 종 하나 사주죠. 뭐 돈이 많으니까. 두 개를 낄까? 아 두 개 껴도 안 쓰는 게. 아 평타가 필요한 상황이 올라나? 아 너무 비싼데. 두 개는 내전인 것 같은데. 아 사! 5대 까짓 거. 야 내놔. 두 개 사. 야 데미지 84인데 두 개면은. 나 앞으로 땡길까? 데미지 너무 높은데? 아니야 근데 나중 가면 떨어지겠지. 아이템을 별로 안 썼죠 지금? 도깨병망이라도 삽시다. 한숨만 재워주세요. 궁수 대신에 지금 들어간 건데 모르겠어. 궁수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하게 이제 마법사 캐릭터가 많아졌으니까 뭐 다음 마법 같은 거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기서 만약 맵이 이동돼 버린다 그러면은 나는 망하는 거거든요. 일단 가자. 주인공은 흑마법사로 쭉쭉 갈 거. 담내로 이걸 주겠다. 기사를 가면 더 많이 구할 수 있다. 마법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 한 번밖에 못 써? 그러면은 도둑이 개사기네. 도둑은 그냥 땄는데 손으로. 도둑이 개사기네 진짜. 이거 보물고 맞냐? 어떻게 나 보내줘. 아 문어클 안 내주겠다더니 진짜 문어클 하잖아. 오오 야 비밀방 없냐? 숨겨놓은 거 다 갖고 와. 뭐가 이렇게 많아? 와 진짜 많다. 기사의 야채. 피닉스의 깃털. 피닉스의 깃털 좋죠? 용자의 방패. 피닉스의 깃털. 이거 방패 줘야겠다. 빛의 책. 야 이거는
너가 몸빵 혼자 다 할 거니까 방패 들어. 야, 주인공 됐는데 인구수. 야, 대박이야. 나이트의 갑옷. 야, 대박이야. 하나씩 입히지 말걸. 후이가 셋이야. 혼자 다 받아야 돼, 딜. 얼음의 책. 학자의 모자. 야, 학자의 모자 나왔어. 오, 잘 나왔잖아. 불의 책. 학자의 옷. 금바늘. 건틀렛. 이건 몽크 거겠죠? 힐러보우. 해달의 머리. 해달의 머리가 뭘까? 엘릭서. 엘릭서가 나왔네요. 아, 탈출 기술이네. 어? 학자 왜 1레벨 맛밖에 못 써? 뭐야? 어? 만화가 없네? 아씨, 잠깐만. 해제해봐. 학자 흑마법도 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 잠깐만. 이거 이름 좀 큰데? 케알란 진짜 좋은데? 마법 좀 배워야겠다. 아, 이거 일단 메인 끝난 것 같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나? 아, 이거는 그 물어보면 되겠구나, 저기 가서. 뭐야? 누구세요? 도와주시오. 괜찮아요? 토클 마을이 전부 약탈당하고 화염에 휩싸여. 아, 그 황폐한 마을이네요. 어, 이럴 수가. 하이는 자기 약점을 바꾸. 아, 이거 여기서 깨는 건가 보네. 저 장로나무가. 아, 이거 그냥 진행하면 다 풀리는 거였어, 이씨. 자, 여기서 레피아 팔찌를 빼주고요. 해제합시다. 일어서 잠금 해제. 호비사. 호비씨 전열로 가야 될 것 같거든? 내 생각에 너 책으로 때려야 돼. 내 생각에 너 책으로 때려야 돼. 어, 너는 근접이다, 사실상. 저거 힐이랑 마음은 됐고. 썬더를 대체하기 위해서 책을 주고, 어, 1렙 마법을 배워주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1렙 마법만 배우러 가면 되네, 지금은. 야, 별로 안 세다? 상성인데? 우와, 야, 뭐야? 개멋있어. 야, 개쎄. 뭐지? 왜 이렇게 세지? 어이, 잠깐, 썬더보다 세다고? 아, 물론 강력으로 받긴 했는데. 어? 아, 물론 상성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조금 너무 뇌절인데. 저거는 인어공주 좀 죽여줄래? 너무 역겹게 생겼구나. 아, 그냥 이거 쓸까? 아, 이거 쓰자. 만화 생각해야지. 일단은 마법을 산 다음에 내려가서 보여주겠습니다. 야, 얼음기둥. 야, 너무 센데? 잠깐만, 야, 너무 센데?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미친놈아. 아니,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마법 횟수 생각하면 호빗이는 근접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몸을 대야 되거든요, 호빗이. 아, 나 장갑 좀 사서 껴줬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야? 내려가야 되네? 뭐야, 이걸로도 죽어? 야, 호빗이 좀 고민되는데?
근데 제가 회복을 써야 되니까. 아 근데 정마도사가 너무 좋다 이렇게 치면은. 개사기네 정마도사 진짜. 사냥꾼이 마법을 쓸 수 있으면 사냥꾼 썼을 텐데 진짜 기본이라도 썼으면은. 일단 마법으로 가야겠죠? 아 너 썬더니? 아 잠깐만 일단 케알은 사야돼. 케알은 막 3개 사 귀찮아. 일단 이건 맞고 어, 이거 케알 샀으면은 여기 온 값어치 한거죠? 레피나도 줘. 아 뭐 어때 아직 케알은 좋으니까. 인구스 케알만 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케알만 포이드나까지 쓸 필요가 있나 인구스가? 인구스는 몸빵을 할 건데 방어해야지. 저 녀석을 전열에다 한 명을 두고 지키달 쓰지 말고 방어를 둡시다. 방어가 더 효율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순서 변경으로 널 빼. 그리고 너가 흑마법을 써야 돼 호비시가. 아 근데 이래들 주는 가장 어 이거는 진짜 정마법사가 난 것 같은데 오히려. 진짜? 정마법사가 좀 사기네.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 좋은 직업이었네. 사기 직업이었어. 밸런스가 좋아. 오랜만에 자기 아빠한테 가면 좋은 거 주지 않을까? 이런 호빗은 지금 나왔죠? 딱 세팅이 여기까지만 써도 되죠 호빗은? 딱? 근데 정마도사면 여기서 썬더랑 에어로까지 쓰면서 완전 미친놈이 되는 거고. 근데 학자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 만약 2레벨까지 해제 해방되고 아 3레벨까지 쓴다는 게 너무 좋아 정마법사 진짜. 그것 때문에 좋은데 흑마법사가 너무 좋다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그리고 풍수사. 아 케알을 써야 되니 케알라를 쓰는 게 사실 메인인데 어 케알라가 진짠데 리얼은 케알라인데 진짜 한 번에 쫙 회복하면서 든든하게 해주는데 나이트가 혼자서 몸빵을 한다고 치면은 그런 건 없어도 되겠죠? 아 풍수사 하면은 뭐 올라가는 거야? 지능 올라간다며 그래도 돼? 나중 가면 뭐 능력치 바뀌거나 그런 건 없겠지? 그냥 흑마도사의 숙련도가 올라가면 지능이 높은 거겠지? 아 모르겠다 나도 그냥 가자. 아 너무 복잡하다. 다른 직업 숙련도 올려놔도 상관없는 거겠지? 어 숙련도는 상관없지. 직업 바꾸면 그냥 그 캐릭터가 되는 거겠지? 아 벌써 오랜만이다 야. 해줘. 지금 풍수사는 2에 있긴 해도 새 속성을 전부 다 커버칠 수 있긴 하죠. 흑마법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 수방사는 뭐 알아서 세게 때리겠죠? 저 녀석은 내 믿어보겠습니다. 아, 회복 좀 하고 가자. 그리고 나이트는 순수하게 몸빵. 아 이러면은 조합 면에서는 꾸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스성 도적을 할까? 아 근데 되게 고민된다. 아 너무 고민된다 진짜 엄청 고민된다 이거. 왜냐면 도적을 해서 아이템을 훔치고 싶거든요? 너무 도둑질하고 싶어. 어떡하지?
너무 도둑질 하고 싶어. 어떡하지? 도둑질 너무 하고 싶어. 손버릇이 너무 더러워. 도둑질 너무 땡겨. 근데 인구스가 몸빵을 혼자 할 거면 힐을 해주는 놈도 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 근데 나 풍수사도 쓰고 싶고 흑마법사 써도 싶고. 그럼 학자가 빠져야 되는데 내가 힐을 못 쓰니까 흑마법사가 레피아도 못 쓰고. 아이템으로 회복하자 그냥.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도둑으로 가. 넌 도둑해. 아이템 괜히 샀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포션만 훔치긴 했는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 너는 너가 풍수사를 해. 풍수사는 지역마다 새로운 스킬 쓰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 풍수사 좀 귀여워 얘가.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레페아보다 귀여운 것 같아. 뭔가 좀 밸런스가 이상해 캐릭터. 아 투구 없는 건 극혐. 아 지금 장비 너무 구린데 얘는. 좋아 일단 이렇게. 아, 이러면 도둑은 변한 거 없어. 아 이렇게 갑시다. 아, 이래도 뭐 인구수가 지 힐을 잘 해야지. 아, 괜히 마법 알려줬네. 가치가 없었네. 인구수가 자기 자해를 알아서 할 겁니다. 죽으면 포션 먹이지 뭐. 돈 바르지 뭐. 어, 솔직히 회복템이 너무 다양해서 굳이 어, 케알라는 진짜 좋은데. 케알라가 케알을 광역으로 쓰면은 효율이 조금 좋은 것 같진 않고. 케알라가 너무 좋은데 어, 백마도사나 정마도사를 해야 되니까 케알라 쓰려면은. 학자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못 쓰죠 당장은. 조금 고민되네요. 이거 페널티 깨고 가야지. 잠깐만 페널티 깨고 가야지. 대절하면 안 되지. 저장하고 보스전일 텐데 딱 보니까 분위기가 페널티 깨야죠. 이렇게 합시다. 왜 그래. 자 너는 때리고 호빗은 지형 레피아는 때려 안구수는 때려. 어 좋아. 이러면 인구수가 몸을 다 대준다고 치면은 세거든요. 이게 뭐 소모되는 거 없이 그냥 쓴다는 건데 풍수사가 데미지가 말이 안 돼. 풍수사가 데미지가 말이 안 돼. 뇌절 쉬게 했어. 아 물론 보스전 내 생각에 보스전 아까 그 셀러맨더 그때는 흑마법사가 좋을 것 같다. 잡몹 처리 너무 잘하네 얘. 페널티도 없이. 이거는 조금 역겹네. 강력기도 없긴 하니까. 강력기가 뭐 중요한진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혀 중요한 느낌이 안 들긴 하. 어 뭐야 소용돌이 모임? 어 1데미 들어오죠. 근데 나이트가 혼자서 몸을 다 대주기만 하면은. 어 뭐야 어디 갔어? 아니 뭔데 어 지금 설명이 없어 무슨 기술에. 흑마법사는 믿겠네. 아니 숙련도 올라가면 뭐가 좋은 건지 그게 모르겠다 진짜로. 그냥 직업 능력이 좋은 건가? 아니 그러면은 대체 흑마법사는 뭐가 좋은 거야? 잠깐만요 아니 흑마법사는 방어 같은 게 없잖아. 그냥 마법사잖아. 아, 쓸 수 있는 마법이 늘어나는 건가 보다. 어, 그런 거 아닐까요? 레벨업이 되면은 어, 찾아볼 것도 없네. 아, 찾아보자. 확실하게 하자. 흑백을 가리자. 왜냐면은 궁금하니까. 잠깐만요. 숙련도가 안 써있는데? 흑마법사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흑마법사랑 백마도선 후손도가 안 써있는데 이거 그냥 마법인가 보다. 예, 강한 마법을 쓰는 그 횟수 그런 건가 본데. 그럼 사실상 풍수사랑 크게 차이가 없네, 흑마법사랑. 아 참, 백마법 상의를 써야 되지. 이 게임의 모든 마법을 써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좀 안 맞거든요. 도적이 문제야. 도적이 문제야. 나중에 공격이 되는 마법 아이템을 팔면은 학자가 되게 좋을 것 같다. 두 배 데미지가 됐으니까. 이 풍수사랑 학자 데미지가 지금 이 흑마법사 얘네들의 데미지를 넘어선 것 같거든요. 흑마법사 3레벨을 상승받으면은 겨우 그 데미지 나오는 것 같고. 그래, 흑마법사가 4레벨 마법을 쓰면 역전이지 아마도. 물론 횟수 제한이 없지만 다른 둘은, 풍수사랑 학자는 학자 아이템 있는 만큼 쓰는 거고. 저거 왜 이렇게 세요? 소용돌이? 그냥 데미지가 안 뜨는데, 그냥 사라지는데? 설치 아직도 안 끝났냐? 아, 이거 에반데요. 그냥 소용돌이 하면 다 사라져. 즉석인가 봐. 미스가 떴으니까 즉석일 수도 있겠다. 원하는 게 있다면은 좀 도적이 데미지가 셌으면 좋겠네요. 도적을 전열로 보내야 되나? 도적이 궁수를 쓰면, 아이씨, 훔치기가 되는 게 도적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사냥꾼은 못 훔치나요? 아 진짜 안 된다 얘. 근데 몸빵을 채워야 되는데 네피아는 진짜 할 게 없어 그러면. 네피어가 힐러를 해야 돼. 선택지가 없어. 포션을 먹여야 돼. 포션 담당을 해야 돼. 일반 포션은 만약에 이제 학자가 두 배 효과로 줘도 100 회복되잖아요? 쾌활보다 적죠? 그러면은 하이 포션을 먹여야 된다는 건데, 하이 포션은 과유불급이야. 무슨 체력이 400인데 500짜리를 회복해줘. 이제 몸빵을 대는 기사는 380인데 너무 비싸. 그리고 500원이면 네피아는 컨셉이 너무 확실해졌어. 칼바람. 와 뭐야? 괜히 총 두 개 든 게 아니구나. 아 근데 이거 언제 풀려요? 아, 펠트 풀렸다. 호빗 남았다. 호빗. 야 근데 약간 재밌다. 나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나는 궁수까지는 확실히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궁수가 저번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도적 그거 나올 때 정마도사 대신 궁수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 그 크리스탈에서 이번에 정마도사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마도사가 센데. 풀렸니? 아직도 안 풀렸니? 풍수사랑 학자는 되게 의외다. 나는 학자를 만났을 때 법사 상위 호환인 줄 알았거든요. 약간 이제 흑마법이랑 백마법 둘 다 잘 쓰는 거. 근데 정작 3까지밖에 못 쓰고 정마도서보다 못 쓰죠? 대신 아이템 보너스 풍수사 아이템을 살 수 있으면은 쓸 것 같은데? 학자가? 남극의 바람 같은 걸 살 수 있으면 확실하게 2레벨에 2배니까 1레벨 기준으로 데미지를 따지면은 2레벨은 1.5배고 3레벨은 1레벨에 2배 데미지던데 딱 그 1.5배 나오더라고요. 아이템이 거기서 2배면은 3배니까 3레벨 데미지보다 센 거 아니야. 그 정도면 한 4레벨 마법 정도 되지 않을까 학자로 쓰면은. 근데 페널티가 안 풀려. 안구수 레벨업. 아 인구수 레벨업 크네. 탱커니까. 아 풀렸네요. 드디어 레벨이 다 맞춰졌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지금 메꾸고 인구수가 전부 19레벨에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왔네.
뭐야? 무슨 일이람? 저들을 잡아라. 뭐야? 하인님의 몸종으로 써먹어야겠다. 아 무슨 씨 수면가스 맞았어? 여기는 어디지? 아 기껏 페널티 풀고 왔더니 아 주변을 살펴봐야겠어. 이성의 살아 숨쉬는 숲의 장로의 나무로 지었지. 아 거기네. 아까 내가 못 간대. 어떻게 가냐 그런 거. 넌 왜 갇혀 있는 거야? 넌 여기 사람이 아니야? 뭐야 왕 아니야 쟤? 잠깐만 왜 갇혀 있는 거야 왕이? 킹소드를 숨겨버렸어. 내 이름은 아가스. 사막 북쪽에 있는 성의 왕이다. 내 병사들은 하인의 저주를 받아 사라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쪽에 있는 성 왕이랑 하인은 원래 내 측근이었지만 괜찮으세요 배야? 아 나는 괜찮다. 그보다 부탁하네. 하인을 해치워주게. 아 네가 해치워. 뭐라고 너? 데이진 이런 사악한 힘에 사로잡혔어. 지가 해치우면 되지. 어디 시키고 있어. 아직도 왕인 줄 아나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면서. 뭐야 뭐야. 아 잠깐만요 미친 게임아. 어 좀 자연스럽게 전투하는 것 봐. 숙련도가 올라가야지 이게 효과가 나온다는지. 방어가 없네 그냥 아예. 지키기가 방어네. 야 앞에 있는 애 때리라고. 걔를 왜 때리냐고. 눈보라. 여기가 눈보라야? 눈보라랑 뭔 연관이 있는 건데? 어 잠깐만 너는 써야겠다 이제. 불이 안 통하는 것 같죠? 얼음이 안 통하는 것 같죠? 방금 데미지 들어간 거 보니까 파이어를 씁시다.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굳이 하자면은 우리 탱커가 공격을 해야겠다. 아, 이번에는 회복만 하고 호빗이 아 야! 앞에 있는 애 때리라고. 어 이러면 세네. 이런 불이 약점이네. 아 나무 있는 데라 불이 약점인가 보다. 여기가 나무니까. 여기는 나무인데 왜 아까 걔가 몬스터였구나. 어 여기 길이 있네요. 네, 열어줄게. 나와. 나올 생각 없고. 아 여기 막혀있고. 아 나 회복약 좀 사와야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몸을 너무 안 대주는데? 인구수가? 아 나 인구수 믿고 간 건데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체력도 80밖에 안 채워줘. 미친놈이야. 인구수 좀 쓸모없다? 무차냐? 엔터를 누르고 있는데 엔터가 인식이 안 되네요? 어 됐다. 아 구멍으로 나가? 미니멈. 뭐죠? 완전 회복, 네? 아, 야. 아, 나 저거 하려면 직업 체인지 해야 돼, 미친 게임아. 아, 잠깐만. 어, 직업 체인지 해야 돼, 야. 100만 못 써. 너무 싫다. 아, 아, 왜 이래? 아, 나이트 빼버릴까? 방법이 하나 있어. 너 지금 몸빵 안 하더라, 인구스 너. 어? 인구스가 몸빵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실전으로 가는 거? 너가 정마도사가 되는 거야. 아 이거 맞아? 얘를 정마도사로 바꾸고 옆 여자애가 된 것 같은데? 마법을 바꿔서 호빗이랑 정마도사랑 교환하면 되거든요?
아, 이거 웃기지 마. 이게 뭐야. 아, 이런 게 어딨어. 너 만화가 없냐? 아, 맞다. 만화를 채워야 되지. 아, 저아 이건 채우면 돼. 이걸로 채우면 돼. 아, 똑똑해, 게임. 이 게임, 이거 생각해서 만들었나봐. 너무 열받아, 그래서. 나가. 만약에 또 미니멈 써야 되면 나는 망해요. 여기서 체인지 할 거거든요. 체인지 할 거거든요. 또 미니멈 쓰라 그러면 나는 게임 못해. 못 들어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해줘야 돼. 나이트야. 와. 근데 이렇게 바꾸면은 확실히 사냥 이거는 괜찮죠. 여기 이제 페널티만 받는 것만 문제죠. 페널티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어차피 쟨 탱커라서 상관없어. 데미지 좀 안 나와도. 아, 숨겨놓은 거 없나? 잠깐만 미친놈아. 일단은 파이어는 맞는 거. 아, 블리자드 한번 써볼까? 파이어가 300 들어왔거든요? 블리자드 한번 써봐. 너는 뭐 지형 무조건 쓰는 거고 훔치기 쓰고 때려. 아, 나 주먹이다 지금. 아이템을 안 껴줬다. 성스러운 화살 줬네요? 아, 쓸모없죠? 칼바람. 어, 풍수사 강해. 어, 방금 350 떴나요? 블리자드? 생각보다 많이 떴네? 어, 진짜 나 얼음 지팡이 껴서 얼음 추가 데미지가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많이 뜬 것 같지? 일단 장비. 와, 소름. 방패 두 개 낄래 너? 일단은 프리즈 블레이드, 용자의 방패. 악마는 내가 생각하는 상성은 아니었나 봐요. 얼음과 번개 같은 건 몰라도 얼음 투구, 나이트의 갑바. 아, 건틀렛이 방어력 장비였어? 여기 팔찌 없으신 분 없나요? 다 있네. 어, 나이트가 몸을 해주면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아, 이 맵이 왜 이러냐. 알싸하네.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이템이 나오겠죠? 길이 아닌 것 같은 곳을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화살 나오네. 화살 나오면 훔칠 가치가 없다. 차라리 포션을 주던가. 이거 뭐라? 어, 진짜 세다, 풍수사는.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세? 소비가 없는 앤데. 최소 2레벨 수준인데, 저 정도면? 내 마법으로 치면? 깃털 두 개. 이거는 불이 세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아, 굳이 힐해주지 않아도 되지? 아, 니가 알아서 해. 빈사 되면 알아서 지켜주겠지, 제가. 아니야. 아, 괜찮네요? 근데 그렇게 때리라고 한 적은 없는데? 1레벨 마법보다 확실하게 풍수사가 세다. 진짜 양아치다. 마법을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거 하나만으로 딜을 찍노를 하네. 숙련도 올라가면 더 세지는 거 아니야? 저런 거는? 어, 뭐야. 아, 이게 길이야? 아, 그거 안 돼. 저 이거 길이야. 여기 저 이게 길이 아니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 저 이렇게 깊게 들어갔는데. 아, 나 회복해야 되는데 왜 회복을 안 시켜준 거야? 훔치지 못했다. 존. 아, 이거 눈부라 강력이야? 개사기잖아 그럼. 잠깐만. 야, 강력이면은 저 데미지가 안 되지. 뭐야 저거는. 3300이요? 3300이요? 아니, 나 어둠 속성 데미지가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어. 흑마법에 어둠 속성이 없었는데. 미친놈이네 저거.
뭐 말도 안 되는데 저거는 저 직업은? 내가 일자리 잃었는데? 일자리 잃어버렸잖아. 아니야. 뭐 그래 저런 거 쓰면 이해하겠는데 너무 랜덤이다. 봄의 파편. 야 좋다 저거 불마법이잖아. 야 이게 안 죽는다고? 야야야 그거 아니야. 어 그래 그건 괜찮아. 야 다행이다 물리킥했으면 너 죽었을 텐데. 와 진짜 다행이다. 어 이거 괜찮네. 물리킥이 아니기 때문에 살았으니까. 잉고스 숙련도업. 우리 킹 마법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 4레벨 3번까지 쓸 수 있어. 4레벨 마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하나씩 해줘야 돼? 전체로 하는 거 아니야? 와 킹만해 이쪽이었죠? 피닉스 에기털. 어 근데 훔치는 거 괜찮다. 어 저렇게 파괴 마법을 훔쳐오면은 너무 좋지. 이 산문 뭐야. 이런 건 왼쪽부터 가는 법. 그리고 별로 지금 뒤에 있어도 괜찮네. 그럼 뭐가 없네. 도적은 없어도 되네. 아! 잘 좀 훔쳐봐. 야 강하다 풍수사. 얘 뭐 지형인 거 맞아? 그냥 랜덤으로 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네? 그럼 방에 들어가 봐야겠네? 그러게요. 풍수사 눈보라 하나만큼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요 진짜. 이거 풍수사 4명으로 가도 되겠어 이 정도면. 아 잠깐만 야 포이즈나. 야 나 포이즈나 없는데? 해독제도 일부러 안 사왔는데? 잠깐만 여기서 나를 빠꾸 시킨다고?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잠깐만 해독제 있긴 한데 4개밖에 없거든요? 아 위험하다 이러면. 아 물약 좀 사와야 되는데 돈을 왜 안 쓴 거야? 왜 이렇게 구두쇠인 거야? 나 끌려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지. 보스전하는 줄 알았지 이거. 근데 이게 장로나무면 난 대체 왜 찾은 거냐 장로나무를. 칼바람. 근데 이런 건 확실히 마이너스다. 이래도 1레벨 맛보다 세긴 한데. 아 그래 그런 거 맞으면 안 돼. 저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맞으면 죽는 거야. 풍수사는 좀 롱런 할 것 같은데? 범용성이 좀 떨어지긴 해도. 제우스의 분노. 저 번개 마법이었나?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남극의 바람이랑 봄의 파편 같은 게. 어 뭐야 얘는 메두사인가? 기술이었는데 왜 제우스의 분노는 너무 센 거 아니야 갑자기? 어, 봄의 파편이었죠. 봄의 파편이랑 제우스의 분노는 어감이 많이 다르잖아.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 어 약하네? 제우스의 분노는 뭔가 기가대인 같은 느낌이잖아. 막 필살기 같은 느낌인데 어감이. 봄의 파편은 산들 약간 이제 햇빛 같은 느낌이. 너무 쓰레기 마법 같잖아.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 아야 하지마 야 아 나 포이즈나를 왜 안 배워준 거야 전사한테. 어차피 백마법사인데. 레벨업 숙련덥.
재수없게 체력 444야. 빨리 달아야 돼. 3000길. 어이, 돈 많이 준다. 상점은 없는데. 상점도 나오던가. 심판네. 아, 남극의 바람 같은 거 나오는 거 너무 좋죠? 도둑이 일자리를 구한 거니까. 저런 거 나오는 거 너무 좋죠? 도둑은 보스전에서만 아이템 쓰면 돼. 평상시에는 그냥 숨만 쉬어. 할 것도 없어. 처음에 그 데미지 진짜 놀랐는데 그 이후로는 기대값이 없다. 킹소드래. 어, 이거 왕의 검 아니야 이게? 이게 상자에서 나와? 뭔가 좀 의미 있는 장비 아니었어? 이건 껴야 한다. 한 손검이 50이면 두 자리면 100인 거 아니야? 내가 횡령한다. 킹소드 이건 뭐냐 이건? 주라 아니야? 아 뭐야 아이템 못 훔쳐. 어 세진 거 같은데? 킹소드 써야겠는데? 왕한테 나중에 갖다 주지 뭐 나중에 여기 탈출하고 갖다 주지 뭐 그때면 되면은 킹소드급 무기가 나오겠지 또. 올라가는 거네요? 여긴 뭐야 그럼? 아니 몬스터 나오란 뜻이 아닌데. 아 말머리도 없었어요? 못 봤습니다. 아, 눈썹이가 좋으시네요. 먼저 내가 때려야 돼. 아 올미스야. 야 근데 광역 상태 이상은 진짜 너무하네. 진짜 상도덕이 없네 진짜. 광역 상태 이상은 아니잖아. 올라가. 어 끝으로 왔구만. 맵 저장되니? 안되는구만. 죽으면 안되는데? 아 저장할 기회를 줘야지. 나를 끌고 올 거라고는 난 상상을 못했네. 하인이 와서 난립혀가지고 난 그 이후에 뭐 도망친다거나 하인이 나무 장로나무로 그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나한테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여기다 가둬버렸어. 야 인구수 튼튼한 것 봐. 데미지 안 박혀. 어 좋아. 어 잘 나온다 아이템. 이 정도면 풍수사를 진짜 도적을 풍수사로 써도 되겠는데? 굳이 아이템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피닉스 얘기 있다. 엘릭서. 엘릭서 되게 귀중한 거 아니야? 이렇게 퍼줘도 됩니까? 길바닥에 있습니까? 엘릭서가. 저희가 길인가? 사다리 보인 거 같은데? 아 그러지 마. 보이 화편 좋아. 칼바람? 아 진짜 체력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늘었나 보다. 아냐? 아 자해하는 것 봐. 마법사 데미지가 별로 안 오른 것 같아 초반에 비해서. 아 얼마나 안 맞았으면 체력이 안 달았냐 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케알. 저럴 거면 그냥 돌격하는 게 나 전사로. 진심으로. 적법사 같은 거 하는 게 낫겠어 진짜. 룬의 활, 와우.
하인은 약점이 바뀐다 그랬었지. 그쵸? 계절 약점 바뀐다 그런 애가 지금 있는 거죠. 아이템으로 채워야겠네요, 저거는. 풀로 채우자, 그냥 어차피. 뭐 또 쓸 일이 뭐가 있겠어. 너가 하인이지? 멋있군. 이 암흑이 발사하는 힘은 실로 아름답다. 너희들은 모르겠느냐, 이 놀라움을. 나는 이 힘으로 살아 숨쉬는 나무를 움직이게 하고 병사들을 조종하게 하여 세계의 지배자가 되겠다. 방해하는 자들은 죽어라. 오호, 세 보여. 자, 얼음인데 뭐 얘는 계속 상상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하나씩 써보면 되겠죠? 일단은 블리자드부터 갑니다. 진영 가고 얘는 뭐 없죠? 훔치기 가고. 어떡할래 너는? 공격할래 방어할래? 공격해봐! 서탄인데 뭐. 배리어 체인지. 아니 뭘로 체인지 하셨는데요? 눈보라 500 하이포션. 냉기는 안 통하고. 냉기가 아니었어? 저 눈보라 저게? 그러면은 불 지형. 야 근데 얘는 그냥 패고 있는 거네. 쟤는 저 풍수사는? 너는 제우스의 분노를 써. 그게 맞는 것 같아. 어딨니? 잠깐만 어딨니? 제우스의 분노 어딨어? 여깄다. 너도 때려. 할 게 없다야. 아니면 그냥 지금 힐을 써주던가. 안전하게 계속 턴마다 바꾸진 않네요. 하긴 이래야 맞지. 제우스의 분노가 통한다. 번개가 통하네요. 미스 포이즌. 근데 다음 턴에 바꾸면 곤란하거든요. 불 안 통하겠죠? 그쵸? 번개가 통한다는 것 같네. 저거는 상성 개념이 아니네. 풍수사 기술은 이번에 안 쓴다는 전제 하에 그냥 써야겠지. 세 턴은 해주겠지. 썬더라 씁니다. 뭐 지형 쓰고요. 그리고 도주. 왜 밑에 도주가 있는 거야? 바로 앞에. 그리고 제우스의 분노 써주고요. 너 진짜 할 거 없다. 힐러야 그냥. 때려. 배려만 안 체인지하면 돼. 체인지 안 했죠. 이러면 죽겠는데 이번 턴에? 한 턴에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500. 풍수사까지만 해도 12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썬더라 900? 야 900밖에 안 들어가? 홈피오 뭐야 저건. 혼란이야? 아! 에헤이 야 그건 아니지. 야 에이 이번 턴에 바꿀 것 같은데 한번 써봐 그래도. 지형 KR 광역으로. 아 이번 턴에도 안 바꾸네? 체력이 달면 바꾸는 그런 개념인가 혹시? 이러면은 예쁘게 들어가는 거죠? 아 이러지마. 단일 콤표. 야 그래 풍수사가 지금 개사기 직업이야. 알고 풍수사 맞추네. 썬더라 이번엔 바꿀 것 같은데? 죽었다. 존나. 풍수사가 개사기야. 근데 흑마법사도 많이 했어. 아이템도 쎘고. 제우스의 분노가 쎘네. 4300길 호빗. 풍수사가 너무 사기긴 하다. 3레벨 상성 때려가지고 900 들어가면은 1.5배인데 풍수사꺼. 풍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쓰면 되니까 편안해 너무. 고맙소 전사들이여. 고맙소 전사들이여. 벽이 말을 하잖아. 나는 살아 숨쉬는 숲의 장로 하인의 저주를 받아 조종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덕분에 저주가 풀렸다. 고맙네 천사들이여. 자, 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각자 살던 마을로 보내고 나도 살아 숨쉬는 숲으로 돌아가겠다. 고마워. 자, 돌아가자. 조금 흔들리겠지만 참아주게. 근데 흑마법사가 흑마법사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마법사 느낌이네요. 고맙네, 돌아왔구나. 자, 이걸 받아주게. 어둠의 힘이 길을 막을 때 분명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야. 여러분 덕분에 숲이 살아났어요. 바람의 어금니를 얻었습니다. 수령이 줬던 게 물의 어금니였나요? 어금니만 두 개? 나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오랜 잠에 빠져들겠어. 그러면은 이거 오리지널에도 있던 이벤트인가 보네. 오리지널에 장로가 없던 거는 그냥 공략을 쓴 사람이 장로를 안 찍었나 보네. 이게 그런가 보네. 오리지널 장로가 없던 거는 앞으로 천년 동안 아무도 이 숲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야. 이 부유대력은 세계가 암흑에 쌓여있던 천년 전에 태어났다. 지금 빛의 전사가 선택받은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야. 자, 빛의 전사들이여, 이 부유대륙을 떠날 때가 되었다. 지금이라면 어둠이 삼켜져 버린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이 삼켜져 버린 세계? 이 기회를 놓치면 천년을 기다려야 된다. 빨리 가라. 권투를 빈다. 아이템 주세요. 송곳니로 때울 생각하지 말고. 어, 안 가지는 것 봐. 볼일 끝났다 이건가? 이런 미친놈들을 봤나. 아, 포이즌화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력 독 같은 거 걸리면은 회복은 해줬겠지? 어, 뭐 당연히 해줬구만. 당연한 거지. 숙련도가 꽤 올라갔습니다. 풍수사가 숙련도가 엄청 높네요. 인구수도 인구수를 더 많이 쓰지 않았나? 한두 번 전 더 쓰지 않았나? 아, 근데 왜 흑마도사가 도둑보다 더 낮죠? 레벨이? 훔치기를 써서 그런가, 도둑은? 나도 마법 많이 썼는데? 할 말 있냐? 고마워. 고마우면은 아이템으로 줘. 말로 하지 말고. 톱밥하다. 아이들이 행방불명이야. 뭐? 아. 무친. 가 찾아주라는 거 아니야? 아이템 좀 주세요. 아니 저기요, 살았으면 아이템을 내놔. 같이 내가 없애볼라. 고마우면 아이템으로 바치라고. 주인님 살아계셨군요. 정말로 감... 뭐?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미친 여잔가? 내가 왜 네 주인이야? 미친 여자 아니야? 친한 척 하지 마. 능력 있는 거 알고 말이야. 가소롭구만. 토파파 마을로 가라는 거구만. 청소. 얼음기둥! 미쳤어. 내 생각에 풍수산 조금 오벨이야. 올라가서 가는 게 더 가깝나? 아, 여기서 가서 또 가겠구나? 어차피 방향을 생각하면. 포이즌화도 여기서 팔지 않았나? 아, 무슨 고블린 따위가 나와. 야, 잠깐만! 야! 그거 얼마짜린데, 이씨. 미친놈.
그걸 왜 써? 미친놈아. 장로님, 애들 없어졌다면서요? 동굴에 갔다 오라고? 미친놈이네. 날 보고 반갑다는 말도 안 하는 것 봐. 세상을 구하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 한번 얘 엄마한테도 말을 걸어봐야겠어. 이건 아니야. 마더. 도움말 보는 법 좀 그만 알려주세요. 미친 농래네 진짜. 나 슬슬 끊어야 되거든요. 벌써 4시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3시간을 넘기지 않고 적절하게 해야지 다음날에도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냅시다. 재단의 동굴에 다음 시간에 가고 왕으로 가서 킹소드를 반납하고 보상을 받아야겠죠. 오늘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새로운 직업들도 해방됐고요. 생각보다 노가다 요소가 없었습니다. 노가다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강한 직업을 골라서 그런가 봐요. 재밌게 플레이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이만 뿅! 수고하셨습니다.